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제가 오늘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2시에 여러분들에게 정치 클리핑을 진행을 했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실까봐 2시에 정치 클리핑을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그 다음에 저랑 방송을 했고, 7시에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 우리 전우용 박사님의 역사 강의 1시간 듣다가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저는 진짜 단일화에 아무렇지도 않냐면요. 진짜 단일화 효과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게 아니라, 단일화 효과 진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는 저쪽 편이라고 생각해서 안철수를 지지했어요. 처음에. 그쵸? 그렇고 벌써 윤석열에게 빠져나갈 편은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나머지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했던 호남을 기반으로 된 젊은 층들과 여기저기서 이재명, 윤석열,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그런 표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사실상 이재명에게 남아 있는 표들은 안철수에게 남아 있는 표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오는 표가 훨씬 많아요. 어? 근데 여기저기서 안철수 뭔가 지네가 효과음, H는 효과음. 마치 안철수가 새벽에 해갖고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거는 굉장한 오보예요.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해요. 왜 자충수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단일화 효과가 없는 단일화를 하게 되면요, 정말 적폐 연대로 보이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철수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가 저게 있어요. 뭔가 2대1로 싸우면 이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저쪽에 2대1로 별로 시덥지도 않은 것들이 둘이 모여갖고, 이재명 하나 대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이쪽이 굉장히, 좀 불리해 보이는구나. 저거는 여러분들 단일화라고 부르지 마시고 적폐 연대라고 부르십시오. 적폐 연대라고 꼭 부르시고, 제가 또 모르고 뒤로 가기 설정을 안 해놔갖고, 맞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 부동표가 떠 있는 표죠. 부동표가 아직 정하지 못한 표들 어디가 있냐면, 지금 윤석열은 적폐 연대를 통해서 승기를 잡았다. 그쵸?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윤석열의 표는 직결해서 더 이상 넘어갈 표가 없다. 오히려 안철수에게 남아있는 표는 합리적인 중도 진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더올 표가 많다. 그렇고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저렇게 야합하는 모습, 새벽에 그것도 기습적으로 굉장히 모습 자체가 단, 야합, 적폐 연대의 모습 자체가 아름답지가 못했다. 아름다운 연대도 있어요, 가끔. 그쵸? 옛날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 그런 연대는 굉장히 아름다운 연대예요. 왜 아름다운 연대냐? 안철수가 지지율이 훨씬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윤석열이 안철수에게 양보를 했다 그러면 우리 선거 져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저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더이 나라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에게 윤석열이 양보했다 그러면 이 선거는 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태까지 우리가 단일화 하면 생각했듯이 안철수 지지율 안 나오니까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은 일반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 저것들 뭔가 나눠 먹기로 했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해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아, 저것들 뭔가 나눠 먹기로 했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폐 연대는 절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단일화, 이 적폐 연대가 언제부터예요? 안철수가 대선 도전할 때부터 이 소리가 군부를 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일화, 뭐 연대, 이거의 피로감이 이미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별로 효과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지금 최대 부동층이 어디냐? 20대, 30대 여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20대, 30대 여성들 있는지 휴대폰을 까세요.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윤석열에게 반감이 있으면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굉장히 부동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여성들의 표가 일부가 심상정이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증오합니다. 20, 30대 여자들은 윤석열을 죽을 만큼 싫어해요. 근데 누구 찍을 거냐 그러면 심상정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심상정 찍으면 윤석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쵸? 심상정 찍으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윤석열 된다라고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심상정 찍으면 윤석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 꼭 해주시고, 다행히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서 최대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세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대와 50대입니다. 저같이 50대, 여러분들 같이 40대, 50대, 40대가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자식들은 유권자인 20대 자녀들 있고 위로는 7, 80대. 내 부모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 나 잘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엄마 윤석열이 해고한대. 왜 윤석열이 해고를 한대? 미쳤대? 한마디 하면 그냥 내 자식 잘린다 그러면 바로 엄마를 설득하지도 마요. 엄마한테 그냥 얘기하세요. 엄마가 윤석열을 좋아해. 엄마 내가 회사를 다녀. 엄마 윤석열이가 이번에 되면 검찰이 우리 회사 가만 안 둔대. 니네 회사가 뭘 잘못했다고? 아 우리 사장이 좀 옛날에 윤석열을 깠거든.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대, 50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대, 50대 이분들이 자식들과 부모 세대를 어떻게 중간에서 밥갈기를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머니 휴대폰에 20, 30대 여성분들 주요 타켓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이라고 현재 지금 서울 민심이 왜 붙었냐. 20, 30대 부동층이 움직여서 20, 30대 민심, 서울, 수도권 민심들이 움직여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서울에서 역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울 민심이, 4.7 재보궐선거까지만 해도, 박영선과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가 19%가 났었어요. 오세훈이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따라잡았냐? 최근까지 막9% 서울에서 쥐고 있다가 어떻게 붙었냐면요. 재난지원금이에요. 재난지원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경기도, 인천, 뭐 이렇게 가겠죠. 부동층, 그러니까 저기 중도층이 가장,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달 전에는 이따위로 해갖고 무슨 선거를 이기겠냐고 난리 쳤던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손님들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자영업자분들이 본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에게 유리하냐를 많이 봐요. 그래서 서울 경기가 이 재난지원금이 풀린 다음에 역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그러니까 5일이요. 사전선거가 끝나는 5일날 아마 영업 제한 시간을 11시까지 풀어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좋은 분위기로 제가 하면 12시까지 풀겠습니다. 아니면, 긴급 재난, 재정지원, 저기 뭐죠?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손실 보상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동층이 가장 큰게 어디냐면 20대, 30대. 그래서 제가 사전 선거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외식을 하라고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사전 선거를 하고 나서 식당들 들어다니면서 밥한 끼, 김밥 한줄 먹으면서 누구 찍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로 혼자 가시는 분들은, 어디 갔다 왔어? 나 사전 선거하고,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누구 찍었어? 나 이재명! 이런 분위기가, 왜 찍었어? 이재명이 이번에, 나 장사 이번에 너무 안 되잖아. 나 밤장사 너무 안 되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다 보상해준대.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정말로 통합니다. 진짜 통해요. 가게에 가서 나도 장사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재난지원금 손실 보상해준대.
여러분들도 이게 안 통할 것 같지만 편의점 가서는 20, 30대 젊은 층들이 있을 때 휴대폰을 계산할 때 카드 꺼내기 전에 유튜브 보는 척하고 아우 윤석열 이 무식한 새끼 아우 진짜 윤석열 아니다 이러면서 얼마예요? 이러고 하고 진짜 이런 게 진짜 통합니다. 제가 오늘 4명으로 바꿔놨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2시에 정치 클리핑이 끝나고 시간이 붕 뜨잖아요, 중간에. 그래갖고 오늘 그 서초동 촛불항쟁 영상 올리기 전에 좀손 보다가 나도 뭔가 이 단일화 열이 받는 거야, 속에서. 그쵸? 속에서 열이 받는 거야. 뭔가 이 단일화 분해. 저런 안철수 차라리 욕이라도 실컷 해줄걸, 개새끼. 어? 그래도 완주하라고 욕안 하고 아껴줬는데, 결국은 뒤통수 치고 저간게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차라리 저 개새끼 욕이라도 더럽게 해버릴걸. 어? 그래갖고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평소에 1년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우리 모임의 친구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모임, 제 친구들 모임이 한 15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 뭐, 15명이 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지만, 자주 만나는 친구만 만나거든요. 그쵸? 그 나머지 친구들은 모임 때만 한 번씩 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해갖고 안본지한 2년 정도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제 초등학교 때 친구라서, 누구야?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잘 지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내일 사전투표인데, 1번 꼭좀 찍어주라. 나를 위해서. 그랬더니, 왜? 뭐, 무슨 일 있어? 걔는 국민의힘 지지자거든. 제가 알거든요. 그래갖고, 평소에 정치 얘기 같은 거안 하거든, 나랑. 근데 내가 걔한테 먼저 얘기했지. 나를 위해서 좀 1번 찍어줘라. 왜? 아, 윤석열이 되면 나 죽인대. 너 왜? 너 알잖아. 서초동 촛불 집회 했던 거. 그거 봤어. 그거 사법 처리한다잖아. 그래. 아, 종원아, 걱정하지 마. 종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되게 착한 친구거든요? 종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세표 다 찍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제 친구라고 제가 다친다고 하니까 종원아 걱정하지 마. 너무 오히려 나를 위로해줘. 종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리 윤석열이가 만약에 혹시라도 돼도 너 그렇게 못할 거야. 그리고 1번 찍을게. 진짜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또한 친구는 이 친구도 가끔 보는 친구야. 평소에 뭐 하냐? 뭐 이렇게 전화도 안 하는 친구야. 또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 오늘. 그때 전우영 박사님이랑 방송하기 직전 여러분들 요 화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아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밥갈기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갖고, 에이, 개새끼 전화 안 받나 보다. 그랬거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방송 시간 1분 전이야. 요 장면이에요. 의자만 쳐놨어도. 방송 시간 1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하필 아까 전화했던 새끼야. 그거 안 받을 수가 있나? 여러분들, 요 화면 보이시죠? 어? 지금 요 화면 보이시죠? 열라 휴대폰 만지지. 이게 밭 가는 거에서 밭 가는 거. 밭을 막 갈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여기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밭을 갈고 있는데 보세요. 전화가 와. 내가 딱 전화기를 보지. 마침 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장면이야. 이게 그 장면인데 뭐라 하느냐? 누구야? 내일 투표하는 거 알지? 종원아. 그런다. 그래갖고 내가, 나 내일은 꼭, 1번 찍어줘라. 그랬더니,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딴 친구한테. 얘랑 친한 친구한테. 네가 1번 좀 찍어달라고 얘기했다며. 나 원래 투표 안 하는데 이번에 1번 찍을게. 우리 와이프랑.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네가 1번 좀 찍어달라고 얘기했다며. 나도 원래 투표 안 하는데 이번에 1번 찍을게. 걱정하지 마. 진짜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총 5표. 진짜 저 친구들은요
전화까지 와서 제가 그래도 인생을 나쁘게 살지 않아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하거든요. 잘 그랬더니 진짜 적극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줘요. 검찰이 뭘 잘못했다고 너를 그러냐고 하면서. 그래갖고 제가 끝나고 라운딩 한번 가자. 아주 골프 좋아하는 새끼들이지. 스크린 한번 치자. 딱 그러겠고. 제가 이재명 이기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 안철수의 적폐 연합에 분노를 했나 봐요. 적폐 연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일 그래서 또 한 놈이 있어 또. 근데 그 놈은 오리지널 진짜 무식한 새끼야.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는 새끼가 하나 있어 내 친구 중에. 근데 그 새끼랑 나랑 되게 친해. 근데 이 새끼한테 내가 전화를 할 거야. 날 봐서 찍어달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놈은 또 의리는 있어. 그 놈은 의리는 있어서 내가 부탁하면 알았어 라고 할 놈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화를 하기가 싫었거든. 그 새끼 아직도 빨갱이라고 하고 이승만 박정희 진짜 맨날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맨날 야 모르면 무식한 새끼야. 어디 가갖고 정치 얘기하지 마 개새끼야. 그러면 너는 항상 그 남의 얘기를 너무 안 듣는 자세가 있대 나한테. 그 있잖아. 무조건 너가 맞다고 생각하지 말래. 그런 애들 말 안 통하잖아. 그쵸? 너는 항상 네가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나의 생각을 맨날 그 새끼는 말이 많아. 그래갖고 아유 시끄럽고. 근데 그놈한테는 내가 그 누구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걔까지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친구는 내가 부탁을 하면 찍는다고 생각하냐면 얼마 전에 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30만원이나 조의금을 넣었어요. 딴 친구 웬만하면 저는 10만원씩 하잖아. 근데 친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30만원씩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제가 30만원 넣은 걸 알 거예요. 제가 부조금을 30만원 넣었기 때문에 이놈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제가 부탁을 하면 알았어. 왜 그러냐면 이런 애들은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거든요. 이런 애들은 누가 되든지 상관이 별로 없는 애라서 제가 부탁을 하면 해줘요. 그리고 또 해줄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말은 못하지만 이놈이 나한테 좀 약점 하나 잡힌 게 있어요. 저놈이 나한테 약점 하나 잡힌 게 있어서 내가 부탁하면 들어줘요. 그래서 저놈도 제가 하고 내일은 진짜 한 7표 정도 갈라고요. 예. 선거하고 와서 친구들한테 전화 한번 싹 돌리려고요. 7표. 7표에서 10표 정도 싹 돌리려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요. 예. 정말 나는 진짜 이제 심상정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놈의 진보정치 진보정치 하면서 진보정치 가장 후퇴시킨 게 심상정 아니에요?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쯤 되면 윤석열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멋지게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 정치개혁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면 지분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지금 지가 완주해서 남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가 지금 완주해서 남는 게 있냐고.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이재명 후보한테 그러니까 심상정한테 빚이 있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윤석열을 만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은 아니에요. 윤석열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결단했어요. 이번만큼은 윤석열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나가면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적어도 정치 연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심상정도 아니 버릴 때 버리더라도 심상정도 양심이 있어야지. 20년 동안 진보정치 퇴색시킨 게 누구 때문인데. 저는 심상정도 좀 양심이 있어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놓고 오늘 갑자기 안철수 단일화 하니까 기자회견 열어갖고 내가 유일한 제3지대 후보 확 빰따구로 세대를 제3지대가 아니라 양 세대를 양 확 쳐버라. 아유 진짜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아유 진짜 지금 안철수에 또 속았다. 항의 댓글만 8,000개 지금 접속이 안 된답니다. 국민의당 항의 빗발 이번만은 완주할 줄 알았다. 지지 철회 탈당문이 이어져 제외 국민 투표 뒤 사퇴 제안 안철수법 제정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또 속았다. 이번엔 철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여론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아까 여러분들 제가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유튜브 진짜 내일 모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전 선거하시고 유튜브 그만 보고 돌아다니세요. 알겠죠? 사전 선거 그만하시고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누구 찍었어? 어 나 이재명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대세론 중요하고 지금 제가 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냐면요 제가 박간표는요 절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 안 해도 이재명 찍을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한테 전화 안 해요. 지금 제가 전화한 친구들은요 투표를 안 하거나 국민의힘 찍던 친구들이에요. 강남에 사는 친구들 제 그 서울에서 학교 같이 나온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치에 진짜 무관심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투표 때는 저쪽을 많이 찍었던 친구들이죠. 응? 이 표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아마 민주주의형 유튜브를 애청하는 시청자들이 적어도 30만이라고 칩시다. 아무리 줄여도 30만 명이 몸이 달아갖고 3명씩만 밭갈이를 해도 90만 표 만약에 100만 명이 나서갖고 3표씩만 해도 300만 표 그러면 지지율 10%예요 진짜라니까? 지지율 10%야 100만 명이 3명씩만 밭갈이하면 지지율 10%야 여러분들 더 웃긴 문자 보여줄게요. 국민의힘 찍던 내 친구가 나의 부탁을 받고 그 새끼가 밭을 갈았어. 감동받았잖아. 진짜 문자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진짜 내가 밭간 새끼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딴 사람을 밭갈았어. 진짜 여기 카톡이 왔어요. 제가 날 위해서 내 친구가 자기 밑에 과장한테 날 위해서 하나 찍어보셔 술 한잔 사주시면 그냥 신용으로 찍어드릴게요 카카카카 이거예요. 술 한잔 사주시면 하하 술이야 뭐 얼마든지 편하게 좀 술 마셔보자 꼰대들이랑 먹지 말고 그랬더니 카카카 냄냄 이 새끼가 맨날 나랑 이 새끼 태극기거든 응? 그리고 종원아 뭐뭐뭐 안 해줘도 된다 부담 갖지 마 내가 뭐 해준다 그랬거든 너 요번에 이재명 당선되면 너 내가 뭐 사준다 그랬거든 진심이야 뭐뭐 안 해줘도 된다 봐봐 요거만 읽어봐 한명 섭외했다 한명 섭외했다 카 나중에 만난 거 사준다고 인증샷 보여달라고 했어 진짜로 내가 밖에 내 친구들이 되게 의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나 이 글 보고 그 감동받았어 내 친구한테 내 친구지만 너무 정치 성향은 달라도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놈 진짜 그 엄마가 대구분이에요 제가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쪽에 어머니가 있고 태어나시고 얘도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영향이 그쪽에 많이 있는데 다 동생이랑 뭐 자기 와이프랑 다 꼬셨는데 엄마만큼은 잘 안 된대 그래갖고 내가 너 잘린다 그래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윤석열 되면 나 회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왜 네가 회사 잘리냐고 그래갖고 바로 돌아왔대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방법을 알려줬지
그냥 잘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잘린다 그래. 그러길래 아 그냥 무조건 잘린다 그래 비우시나. 그랬더니 아 알았어 씨. 그러더니 엄마 나 이번에 선거 잘못되면 우리 회사에서 나 잘릴지도 몰라. 그랬더니 왜 네가 왜 선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야 나 진짜 우리 회사 사장이랑 좀 안 좋아 그 윤석열이랑.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재명 돼야 되냐고. 그래갖고 이재명 준다. 그냥 바로 진짜로.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10년 전부터 바꿔놨어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10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민주진영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사람의 여러분들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 주머니에 친구들한테 삼겹살이라도 한번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요 친구들 만나기도 편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떳떳하게 얘기도 내가 막 하고.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주머니도 그러면 누가 나오라 그래도 싫고 또 나가서 먹는 자리도 불편하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 분들이 제가 항상 좀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 남자는 내 주머니가 든든하면 야 많이 먹어 오늘 내가 살게 이렇게 하면서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오늘은 내가 산다 그랬으니까 내 말빨이 먹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 여러분들 우리 꼭 이번에 이재명 후보 만들고 열심히 삽시다 우리. 제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참 잘하거든요. 제가 20대 때 제가 맨날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용돈을 다 쓰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돈 잡아먹는 기계다. 그렇고 제가 한때 저축 과연 하늘의 별 따기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축 과연 하늘의 별 따기인가 나는 돈 주면 그냥 다 쓰고 들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렇고 이런 미친 새끼가 갑자기 개총수 병신이네. 이런 미친 새끼가 알았어 너 그냥 내일 사전선거니까 오늘은 내가 외연 확장 차원에서 딱 보니까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아니니까 오늘만은 외연 확장 차원에서 냅둘게. 너 내일 저기 그 이재명 후보 찍고 와. 알았지? 오늘만큼은 외연 확장이야. 사전선거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게. 너 조심해라. 근데 알았지? 조심해라. 누른다. 분노를 누른다. 눌러. 분노를 누른다 이 새끼야. 에이씨. 여러분들 근데 더 절실해졌죠. 더 절실해지고 왜 이겨야 되는지 1타 3피를 날려버리자고. 어린 놈의 새끼 꼰대 이준석이 그 다음에 천하무식 등신둥의 상등신 그 다음에 징징이 세 1타 우리 이재명 후보가 3명을 정계 은퇴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3명을 정계로 은퇴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확실히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의 밥갈기는 이미 누적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 대신 이 한 번 밥갈은 사람들 그냥 알았다고 했다고 끊지 말고 내일 확인 전화를 해라. 알겠죠? 확인 전화 반드시 해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이후에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확인을 꼭 해라. 단일화 이후에 얘네들이 흔들렸을 수도 있다. 확실히 확인을 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태까지 제가 다녀보면요. 샤이 민주당, 샤이 이재명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샤이 민주당, 샤이 이재명 표가 바로 여러분들의 밥갈기 표 그리고 플러스 보이지 않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표가 되게 많습니다. 가른밭도 다시 보자.
가른바 또 다시 보자. 외연확장 성공했어요? 아까 이분 어떻게 개과천선을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이디 뭐였지? 무슨 엽창 오빠인가? 무슨 오빠였는데? 그 오빠 뭔 오빠였는데? 나갔나? 삐졌어? 까만 건 줄게 이씨. 빨리 들어와. 앉아. 다시. 없어졌네. 오늘 앞창 오빠? 앞창 오빠. 알았어. 여기 앉아 있어. 특별 대우해 줄게. 맨 앞자리에 앉아. 나가지 마. 바꿔라. 미키마우스 푸샤 여기 있네. 대인배 감동했다고 일본 간다고. 아유 형님 뭘 뭐 그런 거 갖고 또 감동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혼자만 하지 말고 이제 또 그 아는 분들 그 아는 분들 그 또 혼자만 찍지 말고 또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 그 뭐 형제간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렇게 하세요. 예. 뭐요? 진보의 포옹력에 감동. 그 아이디나 푸샤는 저쪽인데, 그치? 아이디나 푸샤 꼬라지 보면 저쪽인데, 뭐, 감동까지 받고. 어쨌든, 하여튼 많이 하세요. 예. 앞창 오빠 고마워. 예. 그리고 오늘, 푸샤가 아니라 푸사, 아, 프로필 사진. 알아, 나도 그 정도는. 감동의 도가니. 그럼 오늘 여러분들, 아, 빈말이든 아니든 그 저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어디야. 아, 우리 그 이불킥 차선아 총무 어서 오시고, 오늘 나 바꿔신 분들 전화 한번 받아볼까, 오랜만에? 오늘 몇 명 바꿔신 분들 오랜만에 전화 한번 받아보자. 서로 감동의 도가니를 한번 느껴보자. 감동의 도가니탕 또 한번 들어가 보자. 오늘 바꿔신 분들 어떤 식으로 바꿔놨는지. 오랜만에 씨 그래 뭐 적폐 연대고 나발이고 오늘 바깥 전화 전화 받아갖고 진짜 전화하시기 전에 전화하신 분들은 일단은 뒤에 스피커를 꼭 끄시고 뒤에 스피커를 끄시고 그 다음에 말은 너무 길게 하지 마. 정신 사노. 내용만 간단히 이래 이래서 바깔았다. 예, 첫 번째 예, 우리 농부 예 농부 전화 왔습니다. 파머 예 첫 번째 바깔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저 통화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저 됩니까? 돼요. 내가 스피커 끊었죠. 아, 껐어요. 예, 몇 명 바깔았어요 오늘? 저요? 오늘 다섯 명. 뒤에 스피커 끄라고요 주변에 있는 거. 아, 다 껐어요, 다 껐어요. 뭘 다 꺼요 지금 소리 나는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컴퓨터. 네, 됐죠? 예, 이제 됐어요. 아, 죄송해요. 예, 몇 명 바꿔주셨어요? 오늘 다섯 명이요. 오늘 다섯 명 바꿔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바꿔? 어떤, 그러니까 타겟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먼저? 아, 갑자기 전화가 연결이 돼갖고 제가. 예. 너무 당황스럽게. 당황하지 마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예, 소개 좀. 부산의 박선희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선희. 박선희님. 네. 연령은 내가요. 연령은 뭐 40대, 50대. 저는 50대. 50대고. 아줌마인데. 지금 50대가 천연은 아니겠죠. 예. 근데 50 저기 PK 부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사실. 너무 어려워요. 부산이 TK보다 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지금 50대인데 제가... 먼저 타켓 다섯 명을 무슨 어떤 방법으로 정하셨어요? 일단 말해 보자. 그러니까 그 어떤 친구냐,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다섯 명이.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예. 뭐 여러 있는데 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네. 저 이재명 그 후보님 부산에 오셨을 때 한 그 지난주에 왔을 때 네. 제가 악수했어요. 예.
예, 유사하실 때, 그리고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네, 죄송하고 일단 제 느낌이고요. 밭 어떻게 갈았냐니까 이재명 후보님이랑 손잡은 거 자랑하신 거예요? 아, 네네. 손잡은 거 자랑해야죠. 동영상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 저만 손잡았거든요. 손님 알았으니까 너무 그거 빨리 사랑하고. 바깥 얘기해 주세요. 예.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분인데, 오늘. 네. 그러니까 연세, 네. 그 상대는 연세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60, 한 5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 아, 65세 여자분을 어떤 식으로 네. 바꿨는지 노하우를 네. 알려주십시오. 네네네. 전혀 그 가능성 없는 분인데,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연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랑 윤석열 후보 연설 그냥 세 개만 딱 들어봐라. 세 개만 딱 들어봐라. 근데 보통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 그냥 윤석열이야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냥 세 개만 딱 들어봐라. 세개 아니라도 그냥 하나만 딱 들어보자. 근데 솔직히 윤석열은 10분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라. 뭐냐. 그랬더니 그냥 바꿔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데, 솔직히. 그래서 그냥 연설 하나만 들어봐라. 간곡히 제가 부탁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건 없는데 그냥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놨냐고요. 그러니까 연설을 하나 들으라 그랬어. 길어, 네, 빨리. 꼭 듣겠대요. 그래서 혼자 들으려고 하면, 제가 들으라고 하면 안 듣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나랑 같이 만나서 듣자고 했어요. 아, 만나서 듣자. 그거 만나서 괜찮네. 듣자. 혼자서 들으라고 그러면 안 제가 동영상, 듣지. 예, 동영상 보내주면 안 듣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나밥한끼 먹자 그래갖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 영상 그러니까 같이 듣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밥 먹자고만 했거든요. 그럼 나랑 밥 먹으려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연설을 들으면 안 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예. 100% 오케이. 네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 연설을 듣고 그분의 반응은 연설 아직 안 들었어요. 내일 듣기로 했어요. 그 뭐야, 그게?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색깔 있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분을 아직 안 만났다고요? 아, 매일 만나는 분인데, 내일 만나서 거의 99% 그냥 다 됐어요. 근데 듣고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100%.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알았다 하고 엉뚱한 데 찍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확고하게 제가 도장 찍으려고요. 근데 100%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분이 그렇다고 치고 확실한 밭갈리기 나머지 4명은? 나머지 4명은 너무 길어. 알았어요. 예. 네네. 그리고요, 확실히 나는요, 밭갈 가세요. 개종수님, 예. 저희 우리 그 외국인 그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단톡방이. 일단 예. 해외. 하루에 몇 명이었는지 그걸 그냥 숙제로 올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없어. 유튜브 할 며칠 때도 안 그렇고. 남았어.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 몇명 했는지, 여기 지금 그 생방송 할 때도 오늘 건의하지 몇명 마요. 했는지. 건의하지 마요. 네네. 네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합니다. 건의예요. 건의. 아, 거기. 예,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좀 확실한 밭갈기 하신 분들. 예. 이분은 갈다 말았어, 지금. 갈다 말았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아쭈라고 힘든 용인이 지역, 아쭈예요. TK의 아쭈님. 예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이런 투표에 그렇게 해가지고 참가를 해봤는데 아, 대선 한 너무 번도 여태까지 투표를 흔들리지. 안 하셨어요? 아니요, 투표는 했는데 이렇게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해봤어요. 그치, 내가 누구를 이렇게 섭외, 막, 그, 네, 이게 밭갈기 하는 걸. 지지를 하고 이렇게 절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제가 행동으로 옮긴 건 처음이거든요. 여기 다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한 분들이 예, 없다니까요. 많으실 거예요. 저도 너무 좋고. 예, 근데 몇명 갈았어요? 몇 명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 그냥 계획을 세운 게 그냥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앞으로 이전에 벌써 투표를 하려고 결정하신 분하고 중도층하고 이렇게 진보층이 있잖아요. 중도층을 겨냥해서 그냥 카톡에 있는 사람들 다 해서요.
근데 되게 보면은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다 갖고 있는 걸 모르더라고, 일반인들이. 지금 전화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박강거 네. 성공 사례를 듣는 시간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들 카톡으로 응원 메시지 주고, 아, 검찰을, 아, 그래서 계획해야 되는가, 아, 계획해야 되는구나 하고, 윤석열이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거 할게요. 그 타겟을 정해갖고 몇 명 성공했는지 그때 다시 전화하세요. 어, 몇 명은 한 10명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문자 왔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 검찰 제가 아까도 거기 문자를 보낸 저기 올렸는데, 글을 올렸는데 예. 검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어, 그랬더니 반응이 좋아요? 네. 의외로 왜 그 검찰개혁의 깨시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진짜 많더라고요. 예, 네, 기초적인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예, 알았어요. 저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로 이용한다? 예, 네, 검찰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런다. 알겠습니다. 다시 전두환 시절이 돌아온다. 예, 싹 마음에 들지 않는 박갈기예요. 예. 어, 진짜 괜찮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일 빨리 사전 투표하세요. 네. 예. 예. 네. 바로 마음에 안 드는 박가리기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사모님 어디세요? 저 인천이요. 인천. 인천 50대고. 네, 몇 명 바꿔하셨어요? 두 명. 두 명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한 명은 제 후배인데. 예, 예. 원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라도에였는데 네. 민주당을 찍다가 오. 마음이 바뀐 애였었어요. 아,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변심. 변심해서 그러니까 문정부 때 뭐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말았었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가 어 정말 간절해서. 얘는 이제 어제 내가 전화를 한 거고 어제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 이번에 사모님 잠깐만요. 여기 개청자가 하나 있어갖고요. 전화 받는 태도가 좀 그러네. 너 채팅하는 태도가 좀 그래. 채팅하지 마. 어. 예,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예. 얘한테 그랬죠. 예. 이번에 이재명 좀 해줘라. 그랬더니 언니 왜? 나 솔직히 그 싫어. 안철수 찍을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죠. 안철수는 단일화 됐지 않냐. 몰랐어? 그랬더니 아 그래? 나 그러면 허경영 찍을래. 1억 준대. 그래서 허경영 찍을 거면 그게 사표인데 어차피 한 표 찍는 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재명 해줘라. 그랬더니 언니 나한테 밥 사줄 거야? 밥이 아니라 밥 사는데 열흘도 사줄게. 센 언니예요? 네? 지금 전화하신 분이 센 언니예요? 센 언니요? 몰라요. 사람들이 센 언니라 그러는데? 아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약간 센 언니? 그러니까 통화했어요 사모님? 누구요? 아니 결국은 그 통했어요? 통했고 어, 내일 사전투표 안 한다길래 내일 아니면 모레 사전투표하고 나랑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인증하자. 그리고 밥 먹자. 소고기 사줄게. 오. 그랬어요. 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니는 70대 언니거든요. 어, 70대 힘들죠. 오늘 진짜 내가 그 안철수랑 단일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개총두님이 뭐라고 적폐연대. 예, 적폐연대 그것 때문에 정말 오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내가 이 언니랑 전화를 지웠던 언니였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끊으려고 지웠던 언니를 전화번호를 지웠던 언니였는데 네. 카톡은 살아있잖아요. 옛날에 있던 게 그렇죠. 그 카톡으로 전화를 했죠. 어. 그때 봤더라고요. 네. 어우, 너 웬일이냐? 어, 되게 반갑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나를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이 언니를 슬며시 그 지웠던 언니였었거든요. 그 언니가 뭐 돈 떼어 먹었어요? 왜 지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안 맞고, 저도 이제 한때는 교회를 다녔고, 같은 교인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그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 맞는 거. 얘기할 때마다 안 맞는 거. 말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왠지 막 구구절절하고 좀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이제 이렇게 저 피했던 언니였었죠. 전화번호도 지웠다가 카톡으로 내가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보이스톡. 예, 아, 보이스톡. 띵띠링띵 띵띠딩 띵띵 그걸로. 띵띠딩띵 띵띠딩띵. 어, 되게 반가워하시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론을 어떻게 바꿔셨어요? 밥 먹기로 했어요?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이 언니가 윤석열 캠프에서 그걸 했더만요. 윤석열 캠프에서 일까지 하셨어요? 예, 화이팅 화이팅. 오. 제가 한마디로 그랬죠. 언니 그럴 줄 알았, 그러니까 언니가 원래 빨간당인 건 알았지만, 예. 아무리 그래도 나 좀 봐줘라. 오. 나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이재명의 그 욕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응?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응? 그 집안이 얼마나 개 같은 집안이면 응? 그런 욕설을 하냐. 그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그 이재명이 뭐 했으면. 그리고 언니 그 윤석열 캠프에서 틀은 건 짤이야 짤.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그 설명 다 했고요. 네. 했더니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만나서 내가 해줄게. 내일 사전투표 합시다 같이. 오. 나 내일 새벽 6시에 갈 거야. 그리고 아침에 해장국 한 사발 하시는 거예요 둘이? 언니도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요. 네. 청소하러 다니는 언니고.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 그러면 언니 진짜 맛있는, 내가 언니 정말 맛있는 거 사줄 거. 그리고 이 언니가 기초연금을 모르더라고요. 오. 이재명이 언니 기초연금 10만 원 더 준대. 오. 언니는 받을 수 있어. 오. 그거 몰랐어. 오. 그러니까 TV를 잘 안 보잖아요. 70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 성공이요. 그러니까 내일 사전투표 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네. 와, 제대로 빼왔네. 윤석열 네, 캠프에서 운동하시던 분을 빼와서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이재명 찍고 또 다시 가서 윤석열 캠프에서 운동하시면 괜찮아요. 저 진짜 인생에 저 이런 일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몇 명 가셨어요? 여지껏 저는 저희 가족들만 했거든. 저희 가족들도 네. 좌파 우파가 있고 제가 7남매 중에 막내고 네. 그리고 우리 오빠들은 저쪽이에요. 나만 좌파고. 오빠들 다 갈았어요? 오빠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올패들. 올패들은 이제 오빠들 따라서 했었는데. 총 몇 표예요 우리 사모님 확보한표? 제가 뭐 확실하게 한 거는 14표요. 이야, 이게 엄청난 지금 거예요. 두 분까지 하면 16이겠죠? 이야, 지금 사상 그 전 어떤 처음이에요. 그 전 대선이나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전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숨어 있는 이재명의 무서운 표는 박갈기 표다. 이게 저도 약간 네. 개총수님이랑 비슷한 면이 뭐냐면 왜 같이 묻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예. 안 하면 안 하는데. 예. 할 때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네, 진짜 더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진짜예요. 다음 분을 위해서. 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우리 민주시민들 진짜 이 밥갈기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무조건 밥 사야 돼, 씨.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저 용인에 사는 임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연세가 목소리가 되게 활기차세요. 아, 운전 중이에요, 화물차. 운전 중에 물론 그 항상 밤에 이 시간에 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몇 명이나 바꿔셨어요? 아, 저는 다른 건 없었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 방법이 네.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지금 41년생이세요. 아, 41년생이면 82. 네네, 네. 아버님은 이제 40년생이시고. 네, 40년생이면 83. 네, 강릉에 계신데. 예.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렸어요. 우선 가족들이 우선인 것 같아서. 예.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우선 그 보수적인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예. 그냥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많은 혜택 받고 손자가 혜택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보단 이재명이 엄마 좋아. 아들을 위해서 좀 제발 좀. 그거 통하죠? 네, 통합니다. 그래서 내일 사전투표 첫날인데. 네, 다 모시고 가세요. 네, 오늘이죠, 오늘. 아니, 네.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강원도에 계세요. 아. 그래서 저는 용인에 있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냥, 어? 엄마는 네가 얘기했으니까 딴 거 필요 없어. 그렇지. 아들이 얘기했는데 그거 못 들어주냐? 그럼. 네. 그거 통한다니까요. 첫날이니까. 예. 가서 무조건 찍겠다고 약속했고. 예.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어요. 예. 이제 아들이랑 둘이 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약속을 했죠. 내일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아들 손 붙잡고 가서. 예? 형님, 하겠습니다. 그래. 어? 형이 그런 거 부탁했는데. 우선 저는 4명은 100%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운전 조심하시고요. 근데 여태까지 네네. 대선이나 네. 많은 선거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밖으로 본 적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작년에 그치. 우리 이른다니까? 대부분이 다 처음이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 될 때는 그냥 제 의지대로 그냥 찍었는데 그냥 나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네네. 누구한테 얘기 안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이번 선거는 정말 계속 지켜보고 봐오고 했는데 너무 절실해요. 이 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네네. 아, 정말. 저 오늘 이제 밤일에 보고 아침에 자는데. 예. 문득 그 유튜브를 보니까 안철수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피곤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이 받아갖고, 그치. 분해갖고. 네. 욕이라도 해줄걸. 막 너무 피곤하고 그랬는데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네네. 정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항상 듣고 있어요. 예, 선생님 고맙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졸음 운전이 제일 나쁜 거예요. 피곤하시면 쉬세요. 예, 짱짱합니다. 지금 예. 쉬는 거니까요. 예, 보니까 짱짱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이거 통한다니까 여러분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전 전주예요. 예, 전주 사는. 50대? 네네. 아니 저는 60대. 정주사는 60대 후반이요? 네네. 그 목소리가 거의 장미인데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도 개청수님하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전주에서. 네네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니? 그 윤짜장 그 유세하는 데 있잖아요. 예예. 그 막 길거리에서 사거리 같은 데서 예, 그러면은 예, 예. 제가 확인을 해봐요 가서. 예. 윤석열은 아니잖아. 학생들이 서서 하더라고요. 예, 예. 내가 윤석열이 학생들 생각할 때 윤석열이가 대통령 까미냐고 그러니까는 웃어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한 소리 잘 들어.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학생들 이 다음에. 윤석열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예, 예. 이건 아니니까. 예. 잘 생각하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예. 내가 또다시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저 그냥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돈 받고 알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서 있길래 서 똑같이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래서 투표할 때는 이재명이 찍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짓을 막 이렇게 해요. 저기 하나 대빵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알았다고 또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아줌마들이 또 서있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거기 와서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는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 바꾼 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본인 주변? 간 것도 있죠. 간 거를 얘기해 주세요. 강제는 뭐 제가 뭐 많이 했어요. 저는 몇 편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울기까지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 인수장에서 연설하는 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올라가려고 그래요. 유세장에 가려고. 오세요. 어디세요? 일요일날. 어디 어디세요? 일요일날요? 예. 네. 네. 아 일요일날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디가 될지. 내일은 어디냐면요, 춘천. 네네.
내일은 춘천 갔다가 서울로 와요. 아, 서울로? 네. 서울에 몇 시에 해요? 죄송한데요. 시사타파 커뮤니티 가면 그 안내 돼 있으니까요. 아, 네네네. 예, 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혹시 뭐, 핑거 프린세스는 아니시죠? 저는 밥갈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이 그 유세하는 거 보고, 아까도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 윤통장 그 연설하는 거 듣고, 이재명 후보님 연설하는 걸 들어봐라.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밭좀 열심히 갈아주시고 사전투표 하실 거죠? 네. 내일 아침 일찍 갈 거예요. 우리 딸하고 둘이 갈 거예요. 아, 그 서희고 몇 표, 손주까지. 그쪽은 몇표 나와요? 집안? 우리 집안에서는 한 12표 나와요. 저희는 내일만 14표 찍으러 가요. 저희 처갓집 여기 다 살아갖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저 70이에요. 예, 아유, 아직 젊네요. 100세, 아, 30년 더 사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70도 젊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 어디세요? 저 일산이요. 아, 한산. 일산. 한산이 옛말이 일산. 네. 아, 그래요? 네. 예, 여기 일산 어디 사세요? 아, 네, 저 후곡이요. 후곡마을. 네. 오, 가깝네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동갑이에요, 50. 저랑 동갑이라고요? 네. 제 나이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이렇게 매번 보니까 알겠던데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예. 저 건보나요. 간보나? 건보나, 보나. 아, 권보나. 네네. 나 갑자기 열확 받을 뻔해서 간보나 해갖고 안철수 생각날 뻔해갖고. 죄송합니다. 네네. 밤몇명 가르셨어요? 오늘은 2명이요. 오늘 2명 가르셨어요? 그럼 네. 여태까지 총몇 명이나 가르셨어요? 저 회사에서 예. 많이 해서요. 예. 회사에서는 한 10명 정도 간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만? 네. 회사에서 밥갈기 쉽지 않은데 혹시 사장님이세요? 아, 그렇진 않은데, 이제. 사장님은 밥갈기 쉬워요. 아, 그렇진 않은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잘 크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들 변호사 출신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살아온 거를 얘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감동받죠. 예. 네. 그리고 뭐 2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들 몇 분한테도 막 선물 주고 제가 이거 뇌물이라고 꼭 이런 찍어야 된다고. 퇴사하는 직원한테 이거 뇌물인데 네. 꼭 이재명 찍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네. 반응이 어때요? 감동받았대요? 왜냐면 퇴사하는 직원들한테 막 선물을 그렇게 막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아니, 안 거의 볼 수도 없죠. 있는 그냥 안 보는 사람. 사이니까, 네. 앞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조그만 거에 감동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뇌물이야. 1번 꼭 찍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뭐요? 언니 봐서 찍을게요, 그래요? 네. 자기는 한 번도 투표해본 적 없는데 내가 언니 봐서 꼭 사전투표한다고 뭐 그렇게 진짜 그거는 얘기하더라고요. 제대로 바꾼 거예요. 진짜 네. 투표 한안한 사람들 번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40이 넘도록 투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놀러 가는 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그러면 또 금요일, 토요일 딱 시간도 말해줬어요. 그 시간에 꼭 가서 해라. 이렇게 야, 그리고 또. 말해줬어요. 오늘은 제가 안철수 후보 그 지지자 2명한테 전화했죠. 아, 찰스 지지자를, 네. 저 사람은 찰스 지지자인지 알아갖고, 네. 적폐 왜냐면, 연대하자마자 그분한테 전화를 했다? 네, 그렇죠. 왜냐면 뭐라고 1월 하셨나요? 4월 15일 총선 때도 계속 뭐 안철수 쪽을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언니 봐라. 언니가 말하는 그 안철수가 이런 사람이다. 아, 뭐좀 이런 말이 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냥 단일해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꼭좀뭐 생각해야 좀 된다. 뭔가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 안철수를 응원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만 열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치. 피난처에 가 있던 거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봐라. 그러면 안철수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 윤석열이 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다들 그래,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다 1번 찍기로 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네. 뭐, 센언니 통화하자고? 알았어. 근데 센언니 나한테 전화번호 있어. 잠깐만요. 센언니 전화 받아요. 진짜 맞으면.
선 언니, 잠깐만 전화하지 마봐요. 센 언니한테 잠깐만 내가 전화해볼게. 잠깐만 좀 참아봐. 아, 저 그, 전화 좀 그만해봐, 잠깐만. 내 센 언니 전화해볼게. 잠깐만 좀 여러분들, 아, 잠깐만 참아봐, 잠깐만. 왜 이렇게, 와, 전화가, 잠깐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타임, 타임. 잠깐만, 참아, 조금만 있다가, 센 언니 한 번만 전화하고, 얼마나 센지 한번 좀 보게. 아, 잠깐만, 좀 참아보라고, 전화 좀 그만하라고. 아, 진짜 말 더럽게 힘들어. 좀 이따 전화해봐요, 잠깐만, 여러분들. 조금만 있다가 전화해요. 센 언니 어디 갔지? 전화번호 있었는데? 명수가 가르쳐줬는데? 응? 센 언니 뒷번호 뭐예요? 센 언니 뒷번호 뭐예요? 뒷번호. 응. 뒷번호 뭐예요? 센 언니 뒷번호 뭐야? 1111이라고? 전화번호가 1111이라고? 아니 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사채언니 왜 없지 전화번호가 나한테 있었는데 9960? 9960 전화해보세요 받을게 뒷번호 9960 아 문자 보면 되겠구나 쏘리 쏘리 9960 아니잖아 이씨 세런이 6338 이거예요? 진짜 세런이 맞아? 아 좀만 있다가 잠깐만 있어봐 세런이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거 혹시 세런이 나한테 있어 전화번호 진짜 센언니 전화해달라 그러신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 맞아요 저한테 센언니 전화번호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신 맞습니다. 분이라서 제가 명수한테 네네 저번에 우리 센언님이랑 통화할 일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전화하려다가 말았는데 전화번호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면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저랑 아주 좀 센 얘기할 게 있었어요 제가요, 네. 김건희 이게 최초 공개하는데 그 당시에 라마다 르네상스 네. 아가씨를 관리하던 대마담을 찾았어요, 제가. 마담이요? 대마담 혹시 뚱뚱하셨던 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이 라마다 호텔에 한 미정이라는 마담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근데 그분이 교도소로 갔대요. 그래갖고 좀 한번 물어볼까 제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 근데 뭐 어떤 밖 가는 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참 답답한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좀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우리 그 안 저기 뭐 안 회장님 안 회장님도 여기 부천에 다녀가셨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안 회장님께서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나가셔가지고 네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까지 했던 게 바로 줄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방송용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게 참 답답할 뿐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듣고 계시죠? 한 13,000명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다면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다 했다는 건 어디까지 말 과연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상 플러스 예. 상상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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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저희는 제가 지금 입에서 나온다면은 예. 지금 박가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제가 아마 박가리 그 줄리의 행동 가지고 박가리 한 거는 제 카톡에 1755명이 딱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제가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민주당을 찍겠지만 예. 그 중에 아닌 사람들에서 제가 박가리에 뭘로 이용했는지 아세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줄리의 과거. 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그렇죠. 깜짝 놀라죠. 설마 설마 했는데 그렇죠? 놀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어떤 채널에서 뭐 낙타 500, 뭐 모자 보관센터 막 이렇게 떠들지만 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저도 아는 거 좀 많아요. 근데 저는 확인을 하고 해야 돼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까지 오픈 안 하겠어요. 저랑 나중에 아니... 방송 말고 방송 끝나고 저랑 한번 통화해요. 저랑 얘기 좀 공유하면 제가 누구누구 찾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디까지 지금 찾았냐면은요 KBS 별관 아니 KBS 별관이 KBS 본관 정문 앞에 룸사롱 거기에 룸사롱 마담 이름이 안소영 그리고 룸사롱 이름을 제가 몰랐는데 이번에 찾았습니다. 스페인 하우스 건물 룸사롱. 잠깐만요. 그럼... 지금 잘못하다가 또 괜히 고소고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 거, 아니 아니요.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예. 저는 거기까지 찾았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번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차라리 그냥 일반 시민이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 말든가 저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예. 예. 어쩌다 내가 줄리라는 애를 알아갖고 내가 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억울해갖고 분해가지고 입도 못 털고 어? 한번 이 심정을 얘기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꾸 상상 플러스 플러스 하는데 예.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썰언니님 제가 잠 안 올 때 제가 방송 늦게까지 하면 제 방송 보고 그러세요 가끔? 봅니다. 예. 보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그 댓글에 예. 시사의 품격의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예예. 개총수님이 자꾸 센 언니 통화 좀 원한대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착각을 했어요. 개총수님이 쟤는 예. 이 시사타파님인지는 모르고 예예. 김호준 총수님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럼 김총수님이시고. 예. 거기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예. 어? 여기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침. 예. 그런 개총수님이 누구지? 예.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알았어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네. 그 박가리 말씀을 하시길래, 예. 저는 박가리를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노하우 하나 공개해 주세요. 저희는 아들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그 박가리를 할 수가 없대요. 저기 군인 출신이라. 그렇죠. 근데 외부에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 야, 너 지금 만약에 전쟁 일어나면 나는 지금 제대도 못하고 니들 다 끌려 나와야 돼. 너 어떡할 거야? 징집. 네네네. 선제 타격 막 이렇게 나오니까.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일반인들은 제 또래나 이제 친구들 지인들은 예. 이런 여자를 우리 세금을 들여서 청와대에다 갖다 들여놓고 앉혀서 편안하게 밥 먹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우리 엄마가 저희 75세세요. 저희 엄마는 여태까지 투표라고 한 번도 해본 분이 아니에요. 예예. 예. 근데 이번에 지역을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지금 이런 상황이고 임플란트 이렇게 해주고 엄마 지금 30만 뭐 30만 원에서 7천 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노령연금이 예, 예. 엄마 40만 원 준대. 예. 그리고 엄마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원래 세런지 멋 좀 있는 분들이잖아. 어. 네. 근데 우리 엄마 뭐라 하자면은, 야, 전쟁 나면, 어?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장가도 못 가고, 어? 우리 선조들은 다 어떻게 한다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해? 전쟁터에 가야지.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생전에 처음으로 요번에 투표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 예, 예. 그 내일 제가 모시고 가기로 했거든요. 오, 아침에? 네네. 예, 예. 그 제 주변도 오늘도 제가 나갔다 왔어요. 제 친구들 여섯 명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러길래 제가 그거를 얘기했어요. 너는 윤석열 찍어야 된 이유를 얘기해봐. 그랬더니 욕설하고 그 전과 사범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제가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듣고 나서 예.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재명이 찍어야지. 다 듣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전과사범하고 욕설 부분 때문에 예.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야 막말로 있잖아. 무식하면 윤석열. 유식하면 이재명이야. 너 그러면 무식한 거야. 네가 또렷이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는 그 이유를 지금 못 대고 있잖아.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전과 사범도 왜 생긴 줄 아니? 성남 시장들을 시장 아니 시민들을 위해 생긴 전과잖아. 네.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과가 없는 게 더 무섭지 않니?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급한 거는 전쟁이냐? 예. 이게 급한 거예요. 그러게 그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그 윤석열 되면 우리 셀 언니 오랫동안 못 볼 것 같네요 저랑. 윤석열이 되면은요? 윤석열이 되면은 지금 안혜호 계장님도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안혜호 계장님 저희도 만났지만. 예.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건드려라. 예. 우리 모든 걸 터뜨린다. 예. 저 우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저 같이 연대합시다. 예. 감옥에 가면 가는 거고. 예. 뭐 저기 뭐야 열공의 최 감독님도 제가 이민 간댔더니 누님 저 좀 데리고 가요 그러시대요. 거기는 괜찮아요. 예. 아니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예. 사람이 겁을 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뭐 윤석열이가 많이 그렇다면 기자회견 먼저 가고 감방에 가야 되겠죠. 기자회견 먼저 하고 밝힐 건 밝히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용기 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센 언니 일명 사채 언니 팬들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그래요. 조만간 네, 이명수 기자랑 네.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아무 때나 오세요. 어디 수원에 계시나요? 아니 저는 인천에 있을 때도 있고 부천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명수 기자랑 한번 갈 일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센 언니한테 뭐 좀 상의할 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센 언니가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가. 아 그래요? 여기 센 언니 보이잖아요. 센 언니. 센 아, 저는 지금 통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확인이 안 되고요. 예. 구독 누르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아 구독이야 당연히 예전에 늘어났죠. 아 알았어요. 어쨌든 조만간 한번 뵐게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네요 이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됐죠? 아 네.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저 평택에 사는 고3입니다. 평택 고3? 네. 요번에 유권자인가요? 네. 오. 지금 이대 남이에요? 이대 녀예요? 이대 남이죠. 어, 목소리가 근데 약간 미성이에요. 아, 그래요? 어. 여자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아, 그래요? 어, 왜 이재명을 좋아하세요? 어, 그 1년 전부터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요? 1년 전부터요. 1년 전? 네. 어, 그럼 작년부터? 네. 언제 이재명 후보에게 빠지신 거예요? 1년 전에. 어떤 장면?
일단은 코로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약간 정부와는 약간 다르게 좀 방역 그런 걸 아 정부는 조금씩 조심스러워하는데 신천지나 이런 이만희 회장 네. 문제가 있었을 때 경기도지사가 거기를 쳐들어가고 막 그런 거? 네, 좀 세게 나가는 거. 오, 그런 거에 좀 젊었을 때 보니까 좀 그 매력적으로 봤다. 그쪽으로 빠르게 일도 대처를 하고. 굉장히 행정가로서 굉장히 대처가 저기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 네. 어떻게 밥갈고 계세요, 근데? 아, 저 한 명 갈았는데. 어떻게 갈았어요? 갈아 마시지는 마시고 가르셔야 돼요. 예. 어떻게 가셨어요? 그 친구가 이제 홍준표 지지자인데. 좌파 새끼들이 이거 홍준표. 네. 예. 네, 그 좌파 새끼들.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누구 찍을 거냐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대요. 근데 2번 아니면 6번 허경영 찍어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2번 아니면 6번?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윤석열 지지하냐 찍을 거면은 하니까 여가부 폐지래요. 아니나 할까.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다른 거 안 통하니까 그래 나도 여가부 폐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선제 타격을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끌려가면은 큰일 나는데 그거는 괜찮겠냐 하니까 그냥 그래 그거는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밭을 갈았어요. 오, 그랬더니 바로 1번 찍겠대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1번하고 6번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 내일 짜장면을 사라 가서 알겠지? 네. 내가 내일 야 내일 나랑 점심에 짜장면이나 먹자. 그래 그럼 나오면 너 투표했냐? 아니 투표하러 가자. 끌고 와갖고 짜장 샀으니까 너가 1번 찍어라. 아, 네 알겠습니다. 지갑을 열어라. 알겠죠? 네. 지갑 열고 성공하면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예, 쿠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요. 남 진짜 보내드리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원래는 6번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허경영 찍으면 윤석열이 된다 이걸 그대로 써먹었어요. 교수님 알려주신 대로. 예, 예.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해서 1번 찍기로 확실히 약속을 했어요. 와.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보면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원래 애들이 다 홍카 다니니까 홍준표 찍겠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되니까 처음에 이제 윤석열 찍어야지 이게 강했는데 지금은 거의 5대5에서 6대4로 좁혀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홍준표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좀 젊은 이대남이나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았는데 선거가 막바지로 오니까 좀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윤석열의 이런 행보가 무식하고 그런 것들 말하는 그쵸. 게? 그러니까 애들도 차마 찍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 애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토론 보고 막 웃어요? 토론 보고 쟤 진짜 무식하다 안 되겠다. 진짜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상황이 아직도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따라잡은 것 같다 이대남은.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시험 봤어요? 올해 고3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올해 시험을 본 거예요? 올해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입학을 했겠네요? 그쵸. 계약을 했죠. 이제 고3이 된 거라고요? 네. 유권자예요? 네. 이번에 고3 되는 사람들도 표가 있어요? 그 3월 10일 전까지는 투표할 수 있어요. 생일 빠르면. 그렇구나. 지금 네. 한 반에 몇 명 정도 투표해요? 한 반에 잘은 모르겠는데 한 5명을 알고 있어요. 지금 졸업한 친구가 아니래도 고3, 현 고3 중에 생일이 빠른 친구들 3월 9일 이전생들은 가능하구나. 네, 만 18세니까, 그쵸? 네, 네. 저희 방송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저 1년 전부터. 1년 전? 네. 제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졸라 웃겨요? 아니요, 이거 뭐 씨부리는 방송이지 했는데 예. 보니까 문재인 좌파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지지자거든요. 야, 이 새끼야, 어른한테 씨부린다가 뭐야, 이 새끼야.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나 혼잣말인데. 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지지자 됐어요? 네. 예. 계속 지지해요. 알겠죠? 네. 네. 예, 나중에 우리 개혁국민운동 본부 한번 놀러 오세요. 달력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꼭 와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고3 분위기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샹, 어린 놈이시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애뜨시네요. 아, 부산 사는 20대입니다. 20대가 제 방송을 봅니까? 아, 많이 없으신가요, 20대는? 거의 없어요. 제가 20대들의 주적이에요. 예. 아, 그런가요? 예, 20대 중반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어때요? 20대 중반이고 원래 일을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아, 이대남이시구나, 진짜 그 유명한. 아, 네. 부산 이대남 분위기 안 좋죠? 여기는 분위기가 지금 20대들은 선거에 솔직히 관심이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아니면은 뭐 그냥 둘 다 싫다 이런 분위기가 좀 주로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 둘 다 싫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주변에 밭을 가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 친구 두 명을 밭을 갈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궁금해요. 한 친구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둘 다 싫다는 주인데 이제 둘 다 싫은데 이제 투표는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님을 이제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심상정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묻길래 이제 제가 그 이재명 후보님을 이제 얘기를 미리 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은 아니잖아부터 깔아야지. 네, 윤석열이 아니잖아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토론하는 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이제 너무 이제 무식한 걸 아니까 자기가 봐도 아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제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하는 그 토론하는 거를 이제 보여줬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아 진짜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하면서 어제 이제 입장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내일 같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아, 내일 사전 투표하기로?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사야 되겠네. 아, 네, 그렇죠. 뭐 사줄 거예요? 돈가스 먹기로 했어요. 돈가스 부산에 맛있는 데 있는데. 아유, 기특하네. 그 돈가스 감 내가 대주고 싶네. 아,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 맞아. 그거 물어볼라 그랬어요. 지금. 네.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가족이 이제 저랑 남동생이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세요? 아, 근데 저희 집안은 이제 다 원래 이제 민주당 쪽이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주 민주 집안에서 자라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똑바로 자라는구나. 그러면 그쪽 표 내 표는 이상 없는 거네요. 네, 내 표도 이상 없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제 설득을 제가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설득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제가 지금 일을 잠시 쉬고 있는 걸 아시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뭐 안부를 묻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일이 안 구해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제 견뎌야 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이게 이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많이 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손자가 이제 제가 장손이거든요. 뭐 얼마나 이뻐하겠어, 그렇지? 네네. 그래도 한 방에 끝내세요. 할머니 윤석열이 되면 나 군대 다시 가갖고 나 전쟁 나면 죽어. 그러면 끝 끝. 나 또 끌려가. 그러면 끝.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 정책들 이런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네. 그 이재명 후보님. 네. 그런 걸 이제 설명해 드렸더니 아 그러면 이제 나도 마음을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어저께 다 제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여기 시청자들 중에 부산 분들 많거든요. 아, 네네네. 거기 서울 돈가스라고 있어, 부산에. 서울 돈가스요? 어디 있는 거죠? 그 교대 쪽인가? 그쪽에 서울 돈가스라고 그거 진짜 맛있는 집 있어, 부산에. 아, 그럼 내일 거기로 가야겠네요. 거기 쪽으로 가시고 부산 사는 네. 어르신들 이 친구 만나갖고 좀 사줘, 나 대신. 지금 그 이 친구들 내일 부산 거기 투표하고 점심 먹으러 갈 거니까 내일 이 친구들 돈가스 좀 사줘 가갖고 부산 그 사시는 분들 알겠지? 부산에 서울 돈가스 맛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서울 돈가스 교대역 앞인가? 어,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저 하나 연결해 줄게, 잠깐. 누구? 네? 아니, 나중에, 아니, 내가 이게 방송에서 뭐 찍으라 그러면 괜히 나 걸리니까. 어쨌든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 청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개국본, 청년 개국본 들어오세요. 청년 개국본. 아, 네. 저도 지금 방송 안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조만간 저희 청년, 어, 전국 개국본에서 이제 청년위원회를 제가 만들 거예요. 여성위원회는 아,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저도 들어갈게요. 네, 청년위원회를 앞으로 내가 이게 20대를 가만 너무 간과한 것 같아갖고, 이 20대 사이버 개국본 전사들을, 어, 제가 1000명만 키우려고요. 예. 네. 아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개국본에서는 청년 우대 정책을 펼쳐서, 예, 청년 개국본, 예, 개천지, 예, 천명 양성 운동. 뒤에 스피커 꺼주세요. 아, 스피커 아니에요. 그럼 뭔 피커예요? 그냥 전화로 한 건데요. 테레비를 꺼야 되나요? 아니에요. 잘 들려요, 사모님. 예,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예, 갈비 맛있어입니다. 갈비 맛있어? 네. 그게 혹시 가게 상호인가요? 아니요. 갈비를 좋아하시나요? 그냥 갈비를 좋아해요. 어, 저도 갈비파인데, 또 고기파시군요. 예. 예. 도봉구 쌍문동에 갈비를 좋아하시는 우리 사모님. 연세는 한 50대? 40대? 목소리? 예, 두째 누나랑 동갑. 둘째 누나랑 동갑은 무슨 말이죠? 종원 씨 둘째 누나랑 동갑이라고요. 제 누나를 아세요? 예. 누나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됐어요. 제 둘째 누나를 알아요? 네. 그럼 누구세요? 아유, 그냥 그 저기 뭐야,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제가 바깥 얘기를 할게요. 어, 우리 상은이 누나 친구예요, 그럼? 응. 진짜예요? 응. 어머나 씨, 죄송합니다. 갈비 한번 쏠게요, 누나. 나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렇겠죠. 어렸을 때 이 인물 응, 같이 고구 시은이 언니랑 상은이. 아, 저희 같이... 가족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아, 안 할래. 예. 아, 내가 더 바깥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직업이 좀 특수해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데. 네네네. 제가 원래 가이드예요. 어. 그래서 제가 중국어 가이드라서 조선족들을 많이 알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조선, 그러니까 가이드 단톡방 이러면 거의 1000명씩 되는 단톡방이 몇 개나 있어요. 오, 그렇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사드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한국에, 예, 있는 단톡방을 안 하고, 예, 이제 또 우리 뭐 같은 개띠 가이드방, 뭐 무슨 가이드방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저가 거기는 한국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다 조선족 아니면 하교거든요. 네. 근데 아우, 화교 땀나네요. 오랜만에.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화교들도 우리 국적이 있어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예. 조선족도 투표권 귀하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영주권 때문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그 그 그 어쨌든 한 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그 그러니까 친하게 워낙에 지내니까 내가 정치 얘기는 안 한다고. 예, 예. 또 거기에 급발진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 천명방에서 갑자기. 예. 막 급발진하고 또 한국 신랑 있는 애들은 신랑에 따라서 가더라고. 오. 신랑이 민주당이면은, 예, 잘 몰라, 걔네들은. 오. 우리나라 정세를 모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이쪽을 얘기하면은 막, 와, 막 이러고, 저쪽 얘기하면은 막, 우리 이재명 막 이러고, 약간 조금 중국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 예. 그 표가 작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어제,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그 방송 들었거든요. 개총수님 네, 네, 네. 방송. 예, 예. 새벽 6시까지 내가 계속 검색한 거야. 조선일보, 연합뉴스 계속 나오더라고. 예, 그 단일화. 예. 예, 예, 예. 그랬더니 6시 반에 우리, 예,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거야. 야, 뭐 내일 사전투표 날이다. 투표해라.
간철수랑 뭐 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말하기 전에 앞서서 누가 먼저 올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 막 열을 내가지고 딱 예,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막 그 예. 걔네들은 한국 역사 잘 몰라. 예.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와서 살면서 하다못해 의료보험도 그렇고 네네. 니네가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도 그렇고 포용하는 게 우리 쪽이다. 예, 예. 너네는 저기 너 윤석열 안 봤냐고. 예. 쫓겨난다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했더니 몇 명이나 가셨어요, 그래서. 아, 어디를요? 그러니까 밭을 몇 명이나 가셨어요? 한 13명 가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오, 단톡방에서. 왜냐면 그 두 명은 영주권자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았다고. 내가 진짜 얘,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얘도 싫고 쟤도 싫어. 오. 아, 이상해. 일단 네.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 한국 정치를 모르니까 이상해. 네. 너무 이상해. 네. 얘도 싫고 쟤도 싫어. 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너네. 너 만약에 진짜 전쟁 나면 니네가 뭐 걔네들은 또 중국에 다 가족도 있어. 어떡할 거야. 근데 한국에 애들도 있어. 남편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어떡할 거냐고. 네. 그리고 야 누구는 야 뭐 해 이거 저희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면. 네. 중국하고도 잘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도 대화를 하고 두루두루 어울리는 건데 예. 저쪽에 그 뚱땡이는 네. 미국하고만 얘기하겠다 뭐 중국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네 어떡할 거냐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그 단순하니까 그게 확 와닿는 아 나 얘도 싫고 쟤도 싫은데 야 왜냐면 오늘 나 단일화 때문에 열받아서 단톡방에서 얘기 안 하는데 막 했더니 알았어 갈게. 예. 야, 너 내일 저기 뭐야 그 가라. 또 그리고 얘네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네. 예. 그러니까는 너네 코로나 때문에 그 9일 날은 한 날에 다 몰려서 가니까 내일 가라. 예. 모레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방에 있는 애들 두 명은 투표권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리고 제가 그 단톡방 안에서 딱 혼자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저기 이종원 개총수님 예. 응원합니다. 예, 저희 누나랑은 어떻게 알아요? 동창이에요? 완전 동창. 아,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완전 동창.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저희 집안 식구 이름을 다 알아요. 보니까. 저희 작은 누나가 70년생이거든요. 저보다 3살 많거든요. 진짜 작은 누나 친구야. 그러니까 끊지를 못잖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요 양산입니다. 양산이요? 예, 예. 비 올 때는 우산 쓰셔야죠. 그렇죠. 예, 개그입니다. 하하하하. 예, 좋은데 사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고향에 사시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좋은데 살고 있지. 예. 지금 어떤 식으로 양산에서 저는 아침에 목욕탕 가면은 예. 목욕탕에 남은 어르신들 많이 오시잖아요. 아, 이 코로나인데도 목욕탕 많이 오세요? 아, 예. 우리는 가야. 오. 아침 일찍 가면은 예예. 첫바다로 가면은 사람들 많이 안 오거든요. 그건 죄송한데 우리 사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66세예요. 66세. 예예. 아, 첫 빠따라 그러길래. 말이 좀 거칠으셔갖고. 예. 저는 예. 우리 집에 오는 제가 무속인입니다. 아, 무속인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네 이명수 기사도 아시고 기자도 아시고.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신도들한테 제가 거의 이제. 이재명을 이제 찍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래를 예. 하고 하니까네. 혹시 그 백마장군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 관상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 관상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백마장군님? 아이고, 뭐. 이야기 해보세요.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밭 어떻게 가르셨는지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예. 이제 우리 집에 신도들한테고, 목욕탕 가면, 자,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갖고, 할머니들이 많이, 이건 완전 골수라, 예. 네. 예. 빨간 강절이라, 예. 예.
그리고 요 앞에 요 시당에 가면은 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책을 두 번씩 세 번씩 구입을 한다 아닙니까? 예예. 그거 책을 한 것이 나눠져야 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재명이 찍읍시다 하고 내가 이래 나눠지. 그런 사람은 그 단말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렇게 하고 어저께는 내가 우리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에 우리 언니가 완전 골수입니다. 오. 그래서 내가 언니 저쪽 땅 골수? 예예. 저 완전 저 빨간당 골수라 얘.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갖고 언니는 요번에 윤석 저 대통령을 누굴 찍어? 네. 이랬더니 아이고 야야 윤석열이도 그렇고 뭐 이재명도 그렇고 막 찍을 놈 없다 이러는 거라. 오. 언니 그게 아니지. 그래도 일할 사람을 찍어줘야 될까 아이가. 예, 이재명을 예. 찍어야 될까 아이가 내가 이랬더만 뭐 이재명은 뭐 가정사가 뭐 시끄럽고 그것도 뭐 알자 그거는 언니 사실은 다 가짜 뉴스고 조작된 것들이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 예. 이재명 씨도 어릴 때부터 잠 없이 살아가고 밤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성공하신 분이고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일할 사람 밀어줘야 안 되겠나 그자 이랬더만 아이고 몰라 나는 모르겠다 이번에는 기권 할라 이라더라고. 그럼 언니야, 내 있잖아 조국정 장관님 있잖아 예. 윤석열이가 그 해가지고 할 때 언니야 나는 서울까지 내가 촛불 들고 댕겼는데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면 우리들 전부 다 하나하나 캐첩해갖고 다 잡아 넣는다 하더라. 그럼 언니는 내 잡혀가면 좋겠나 내 이랬거든. 아 그건 아니지 그 미쳤나 마이가 이라는 게라. 그렇죠. 그 잘 예. 써먹으셨네. 예. 예. 그건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네. 근데 언니야 그래도 이재명은 안 찍어 죽기가 라. 예. 그거 완전 미쳤나 마이가 미친놈 아이가. 그럼 언니 내 잡혀갈까 이랬더만 아우 안되지 안되지 그래 내가 이재명 찍을게 이라더라고. 그래 꼭 찍어야 되는데 언니 아이 내가 안 잡혀가는 거 몰라 하면 찍어라 내 잡히고 올라가는 거 몰라 하면 찍지 말고 예, 내가 예. 우리 백마 장군님 예. 몇 명이나 바꿔줘서 아마 백마 장군님이 아니 백마 장군님 정도면 예. 주변에서 굉장히 백마장군님 믿으시는 그 또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굉장히 바깔기 쉽지요. 남들보단 좀. 좀 그런 것도 있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신도들이다 보니까 좀 조심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 그래도 나는 막 염치 불가하고 막 저게 이재명이 찍어라 지금 다들 많은 게 쉬고 윤석열이 저거 찍어가 말래 나라 망할 일 있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너거 있잖아 예.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우리가 피난도 가지만 언제 피난 못 간다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네 예. 막 이재명이 우리 밀어주자 내가 야.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가하게 살아오셨노. 예예. 어 저렇게 일을 하시려고 국민을 위해서 서민들 편에서 일을 하신다 하니까네. 네. 그나 우리 이재명이 찍어주세. 한 40, 50명 돼요. 예. 지금 이 시간에 새벽 2시가 넘었는데 13,000명이 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 백마 장군님 이번에 그냥 물론 어떻게 하시다가 그쪽에 사셨으면 말투도 경상도 분이시잖아요. 예. 어떻게다 이렇게 이재명이나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좋아하시죠. 예, 저는 어떻게다가 우리 이렇게 민주진영에 응원을 하시게 됐어요? 아, 저는 다 그냥 이 정치는 신경도 안 썼어요. 네. 정치 안 쓰고 이래 나하고 보고 막 아, 그러면 이재명이 찍자, 문재인이 찍자, 저게 우리 저 노무현이 찍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예. 예. 우리 엄마도 완전 저게 빨간당 골수였고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예예예. 예. 그랬는데 조국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을 윤석열이가 딱 건드리는 바람에 아 요거 봐라 내가 처음에 뉴스를 보니까 서초동 오셨어요? 예. 저 봤어요 그때? 예 봤지 청와대 가서도 저 정수님하고 사진 찍은 거 아 청와대 우리 그때 개국분 모임할 때도 가셨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와 완전 우리 골수 팬이시네 예 그때부터 내가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예? 닉네임 닉네임에 백마장군 양산덕계 백마장군이요 아 그때 양산덕계 백마장군 그 닉네임이요? 예예 예. 어우 제가 잘못이겠습니다 예. 아유 잘못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댓글 달고 하다가 양쪽 눈 다 수술했어요 오 채팅하다가? 예. 예 코 부러져갖고 코 수술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계시다가 그래 양쪽 눈 다 수술했습니다 예 이거 예. 밤새 갖고 채팅하다가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갖고 이거 한번 빠지니까네. 예. 거짓 날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 궁금해갖고 예. 그렇죠. 예. 또 보게 되고 또 댓글 달게 되고 이러는 게 저는 이제 농수련도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자제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원래 제 방송이 좀 중독성이 있어요.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총수님 방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쌤이고 새날이고 또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양산덕회장 예. 채팅 많이 하시잖아요. 아 예. 예. 나에게는 인지도를 얻었지만 난 눈을 시력을 잃었군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덕회장 백만 장군님. 예. 궁금한 게 어느 신을 모시나요? 저는요. 어느 신보다 우리는 저는 조상신입니다. 조상신이세요? 예, 우리 예. 우리가 저게 뿌리 있잖아요. 예예. 우리 조상이 있어 자손이 있듯이 뿌리가 원줄이거든요. 네네. 옛날에 무속 신앙인 저게 이게 저 무속 신앙이 저게 원 전통 토속 신앙. 예. 옛날에 할머니들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댕기면서 빌고 닦던 그 줄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저 전신의 옥황상제님이 이런 줄을 다 어른들이 다 그 줄을 지고 오셔요. 네. 그러면 예. 외람된 질문이지만 예. 이번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될 상입니까? 누가 대통령? 나는 처음부터 이거를 받았어요. 어 진짜로요? 지리산 기도를 가다가 예. 그때는 우리가 국고가 시끄럽진 않았어요. 예. 아주 평온했는데 예. 할아버지가 제자야 국고가 시끄럽니라 이러더라고요. 제자야 뭐요? 제자야 국고가 시끄럽니라. 국고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아 국고가 시끄럽다. 예, 예.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야야 국고는 우리나라 저 나라로 말하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언니 맞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뭐 갖고 시끄럽을란고 했더만은 좀 있으니까 조국 사태가 딱 터집히는 거예요. 그러고 자 지금 이야기지만은 수차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청기 누설이라서 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연장 청기 누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우리 집에 오는 신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들 이재명 후보님은 이 천운이라요. 천운. 예. 이게 하늘에서 바로 점지해난 천운인데. 와. 용포. 우리 옛날에 임금님들 입는 용포 있지요. 예, 용포를 들고 계세요? 예, 아니 거기 이제 내려오는데 걸치기만 하면 돼요. 아 지금 용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걸치면 예, 된다. 그러네. 우리가 옛날에 임금도 하늘에서 내신다 했잖아요. 오. 임금님도 하늘에서 내시고 대통령도 물론 국민들이 다 투표해가 찍지만은 하늘에서 점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운이라 그랬죠 옛날에. 예, 그게 이제 천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민주진영에서 발가리를 하시지만은. 예. 조금 더 힘들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운을 실어주시고요. 예. 자 윤석열이는 지금 언론에서 저를 떼어가고 이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지만은 이 사람은 김건희로 인해 갖고 내리막이고 저 본인도 별로 운이 좋지는 않아요. 뭐 건진법탄이 뭔 회사도 우리 사실은 그 살아서 그래 잡아가 껍질이 벗겨 안 합니다. 예.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예. 차라리 소를 갖다가 도축당해서 이제 탈라고 찍이 난 거. 정한 고기가 소고기가 들어가는 집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갈비 한 짝. 한 짝은 이제 그거는 다 얻어가도 우리가 소고기로 사 먹고 하잖아요. 네. 예, 갈비 한 짝을 올리고 돼지 한 마리를 올리고 죽은 거를 이래지 살생을 해갖고는 안 합니다. 오. 그거를 이제 뭐라카나 하면은 그런 살생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능이라 해요. 뭐요? 구능, 피구능. 우리가 아주 전쟁터 옛날에 전쟁터 나가서 죽은 사람들, 아주 험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구능을 친다 이러거든요. 그 구능이라는 것은 이북꽃이라요. 그게 이북 사람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아, 북한.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 짐승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도 소를 갖다 그것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노 할 정도로 그건 완전히 사입이지. 예. 사입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조금 우리 참 전부 다 우리 촛불의 시민들 깨시민들 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 조금만 더 용기를 내가지고 예. 우리가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이 나라가 평온하게 가지 예. 그러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완전 풍지박산이 납니다. 예예예. 예, 풍지박산 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지금 큰 소리 땡땡거리도 아무리 지가 가서 구슬하고 아무리 지가 이 대통령 되려고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워도 다 지 좀 밥그릇이 있어야.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나 전화, 이 민심 탐방하다가 이렇게 땀나는 적 처음이네. 막 센 언니가 전화가 오질 않나. 백만 장군님이 전화라고 오질 않나. 우리 친누나 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나.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예전 같은 스타트는 굉장히 편하게 했는데. 네, 뒤에 좀 그 소리 좀 죽여주시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주근님 수고 많습니다. 네, 연락됐습니다, 사장님. 예, 제가 한 10통을 전화했는데. 예, 남들은 100통 해갖고 연결돼요. 예. 10통이면 아주 빨리 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경상도 네. 어디신가에? 아, 미랑입니다, 예. 미랑인게요. 예, 예. 예, 어떻게 몇 명 가르쳤습니까? 예, 제가 일단 먼저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됩니다. How? 참고적으로 프로테인은 1%나 2% 차이로 될 겁니다. No, 그거밖에 못 이겨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명 박하셨어요? 예, 이종훈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압니다. 한, 뭐, 8%나 9%나 이길 수 있다고. 예. 말씀하신 건 압니다. 예, 혹시, 선생님도 혹시 무속인이세요? 스님입니다, 스님. 아, 진짜? 희한하지요, 오늘. 선생님은 스님이세요? 예. 선생님은 어디 절 스님이세요? 오늘 저한테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날입니다, 오늘 날이. 아니, 처음부터 뭐 예언을 한다 그래갖고. 선생님은 어디 스님이세요, 근데? 에, 그런 거는 밝힐 수는 없고. 왜 오늘 저한테도 다들 그러세요? 스님, 에, 말씀하세요. 예. 예. 일단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 스님 말씀하세요. 예, 예. 이제 선거가 이제 오늘 이제 5일 남았다, 그죠? 아, 네? 5일 아니고, 6일 남았습니까? 오늘은 사전투표니까, 오늘 이틀 하고 나면 선거가 9일이죠. 그렇죠. 네, 이제 한 5, 6일 남았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 오해. 오해? 예. 왜냐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작. 여론조작. 예. 여론 조작이니까 여론을 보지 말고. 왜 여론을 보지 말고? 여론 조사를 보지 말고 여론을 봐라. 그렇죠. 하나님 근데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 저는 옛날에 뭐 그 유시민 작가님한테 사실은 조금 뭐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 그러셨어요? 예. 오,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네네네. 근데 그분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요? 아, 그분 옛날에 감정적이었죠, 감정적. 아, 좀 이렇게 다혈질이셨죠? 예, 지금은 아주 이 인생을 자기가 이 정치권을 떠나가지고. 예. 냉정하게 세상을 보더라고요. 좀 많이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평온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시는 것도 옛날에는 공격적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늘 100분 토론을 내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 우리는 씨하고 이게 토론하는 거 보면서 아 예전에 감정적이었는데 오늘 원제수 나왔어요? 백분 토론. 네, 백분 토론은 원제수 나왔냐고요? 예?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원희룡을 저는 원제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그렇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 원제수. 예예 예. 예, 예, 무슨 말 이해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분이 예. 토론을 하는데 예. 옛날에는 다 감정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번에 참 들어보니까, 아, 이 양반이 정말로 너무나 이 내려놓고 사람을 쳐다보는구나. 예, 예, 예. 그러면 사람이 그냥
어떤 말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감정적인 말은 감정적인 말이 통하는 기고 내려놓고 말하면 한 참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이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가 판세를 보더라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 이재민 대통령 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도 치우치 먹고 네. 윤석열 씨한테 치우치 먹고 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내가 또 생각을 해봤죠. 아, 결국에는 이재명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판세를 잘 우리 분석해야 됩니다. 스님. 예, 예. 외람된 말씀이오나 지금 박갈기 성공 사례를 듣고 있사옵나이다. 아, 그렇습니까? 아, 판세를. 아, 스님은 판세를, 어떻게 밭을 가시는지요? 아, 예, 밭 이야기를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사실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중이다 보니까 신도들한테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예, 그렇죠. 하기가 껄끄럽죠. 네, 할 수가 없어요. 미량, 특히 요 미량은 심합니다. 네. 그쪽 힘들죠? 아주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스님이신데 뭔가 울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꿔세요? 그렇죠. 비약이를 해야 돼. 그렇죠. 이 미라면은 예.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쁨을 선택하면 누구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 신도분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상당히 서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미량이라는 곳이 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들 아닙니까? 그렇죠. 많지요, 대체로. 그렇죠. 예. 근데 인간적인 질문을 해야지. 인간적인 질문 중이다 보니까. 네네네. 니라면 어떻게 할래? 니라면 어떻게 할래? 니라면 어찌 할래? 예. 그 뭐랍니까? 좋은 사람이 낫나? 나쁜 사람이 낫나? 왜 안 끼고? 왜 안 끼고? 네, 그냥 물어보죠. 그럼 답변을 못 해요. 예. 왜? 아, 이때까지 속된 말로 국민의 짐을 지지했는데. 예. 국민의 잣. 네. 예. 같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예. 스님이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떤 답변을 해야 되나, 예, 이런 예, 권유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딱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예. 이때까지 투표를 단 한 번도 안 했다 합디다. 예. 내 말을 듣다 보니까, 스님 말이 맞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아, 스님은 맞네. 예. 그러면은 윤석열을 안 찍고 누굴 찍겠습니까? 이재명을 찍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스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막 1% 2% 차이로 예. 이빙 그분께서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박갈기 대신 우리 시청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시청자 어떤 분이요? 자기도 미량 사는데 어디 절인지 궁금하대요. 아, 그 밝힐 수는 없어요. 밝힐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밝힐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 예. 예, 고맙습니다. 가지고. 예, 스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목사님 전화하세요, 이번에. 이번에 목사님 전화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 또 무속인이 이게 뭐지 오늘 여씨 여러분들 30대 무속인 깜짝 놀라 잠깐만 30대 무속인 그래 오늘 이왕 잠깐 오늘 샤머니 좀 가자 여러분들 잠깐만 전화하지 마봐 잠깐만 참아봐 잠깐만 승준도 되게 잠깐만 30대 무속인 잠깐만 전화하지 마봐 너무 잠깐만 죄송! 잠깐만! 한 번만! 여러분들 미안! 한 번만 전화 좀 봐봐 한 번만 전화 좀 봐봐 전화 한 번만 좀 봐봐 어디 갔지? 야 이게 지나가 버렸네 아이씨 아까 30대 무속인 이거 전화번호 아 여기 있다 여러분 전화 좀 봐봐요
아, 예. 아까 문자에 보니까 30대 무속인이라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오, 30대인데 서울에서 어떤 진짜 네. 그 무당 신전을 찾으러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뭐... 네,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망설이다가. 아, 오늘 샤머니즘 특집이에요. 아까 전에 그 백마장 분님께서 예, 예.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예, 예. 또 저도 되게 망설이다가. 뭘 망설여요?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야권 뭐 우리도 뭐 통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종교도 통합합시다 오늘 막. 그 네, 스님, 막 목사님 막 이렇게 모으면 돼요. 저는 이제 또 연령대도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집을 찾아요. 아, 젊은이들도 점을 많이 보나요? 네, 20, 30대. 조금 죄송한데 많이... 우리 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가? 그냥 도사님? 선생님이라고들 부르세요. 선생님? 이렇게, 예. 어, 그...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까 그분은 백마장군이었는데 무슨 이름 없어요? 있는데 예, 뭐 하나만 알려드려요. 소나기가 예? 나중에 제가 총수님한테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냥 보살님 이럴까요? 예, 그러셔도 되고요. 예. 보살, 예. 그 보살님께서는 네. 몇, 그, 신내림을 몇 년 정도 전에 받으셨어요? 저는 20대 때요. 어, 20대 때? 네. 와, 근데 요즘 손님들이 2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20, 30대. 20, 30대? 많이 오죠. 네. 그분들의 와갖고 물어보는 게 대체로 뭐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 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층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정치에 관심이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무속인이지만 김건희 씨가 했던 그런 무속의 행태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이 너무 나빠지거나 그렇죠. 무속인들이 네. 좋은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밭갈이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살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밭갈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밭갈이 손님들을 밭갈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손님 집으로 올 때? 네 보통 뭐 몇 명이나 가셨어요? 궁금한 게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야, 5분 그냥 얘기하면 아 예 막 다 그러겠네. 보통 제가 하루에 스케줄상 네. 이게 딱 8명에서 10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약제인가요? 네, 예약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야, 저 엄청 같은 잘 되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연령층이 또 되게 다양하대요. 또 뭐 강남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정말 업소 다니시는 젊은 여자분들이나 예, 예. 아니면 또 평범한 사회 그냥 청년층이나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진실하게 다가가서 30분, 뭐 상담을 한 30분씩 더해준다든지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청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대부분 청년들은 그냥 윤석열, 이재명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점을 보러 와서도? 네. 그럼 뭐라고 훈화 말씀을 해줍니까? 너무 간단해요. 그 젊은 여자친구들은 그 줄리 전후 사진? 뭐 이런 것들만 해도. 아, 줄리 너무... 성형 전 사진? 아, 예. 네. 아, 그거 한 방에 끝내요? 예. 네. 그냥,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너희들이 나한테 미래를 보러 왔다고 하면. 예. 그러면 내 말을 한번 믿고. 예. 그리고 대부분 청년층들이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정부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네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뭐 전세자금 대출 저리로 굉장히 싸게 살고 있거나 예예.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도 너희들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재명 1번 그분만이 앞으로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또 그 친구들이 말을 할 때도 느렸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더 많이 먹히는 쪽은 어떻게 2030 여성. 2030 여성? 네. 이분들이 지금 정말... 사실상 부동층이 많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 2030 여성 친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 제일 많이 와요? 네. 어떻게 바꿔요?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줄리. 아, 줄리 이러면 끝나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줄리가 살아왔던 변전사. 그리고 아, 이게 있었네요. 그 청년층들이 대부분 주식을 해요. 아, 주식. 예. 네. 네. 주식을 다 해요, 대부분. 2년 주식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얘기하면 끝나요? 주가 조작.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도 알아요. 네네. 주식시장이 일단 지금 빠지고 있고. 예. 지금 당장 그러고 있잖아요. 예. 이 주식시장 빠진 지가 지금 꽤 오래 됐어요. 예, 예. 몇 달 됐거든요. 예. 그 얘네들이 와서 하는 질문들이 예. 제가 주식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도 될까요? 예. 아니면 지금 주식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거 갖고 있는 데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때 몽둥이야 이 새끼야 나한테 주식을 왜 물어 때려줘야죠. 아니죠. 주식 그게 주식도 아세요? 알죠. 왜냐하면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뭘 물어보겠어요? 예. 취업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단순하게 뭐 연애나 그거 아니면 자기들이 대부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코인들을 정말 많이 해요. 총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 이상보다 예. 거의 10명 온다 그러면 6명 이상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토해로 돌아요 또. 그래갖고 결국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이재명 찍어요? 아우 다 약속 받죠. 대신 약속을 저도 하나를 해요. 다음에 오실 때 10분 더 봐주겠다? 아니요. 니네들이 원할 때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무료로 다시 한번 정사를 봐주겠다. 와 그거 대박이네. 니들이 나랑 약속을 지키면 다음에 네. 올 때 무료로 해주겠다. 네. 왜냐면 어디에요? 거기 나도 좀 가보게. 저는 어때요? 여기... 저는 저 한 번만 봐줘요. 아니야.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예. 저희는 또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연세들도 있으시고 나도 연세 있어요. 나도 좀 봐줘요. 나는 어때요? 나 윤석열한테 윤석열이랑 맞짱 뜨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이겨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쩌다가 좌파무당이 되셨어요? 저는 예. 저희 집안이 저희 어려서부터 예. 노무현 대통령님, 예. 문재인 대통령님 예. 그랬다가 근데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이 좀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설득을 하기는 했지만 예.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고 따지면은 어떤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도 연금 받고 이러는 것도 전부 다 이 민주정권에서 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야, 이 진짜 우리 무속인들 중에서 참 이 깨어있는 무속인들도 되게 많으시네요. 일부가 그렇구나. 권력에 탐하는 그런 나쁜 무속인들이 많은 거죠. 저도 어디서 대놓고 저 무속인입니다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저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신내림을 받은 거니까 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어떤 거 잘 보세요? 어떤 거를 잘 본다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모시고 계세요? 관우 모시세요? 조상신 모시세요? 아니면 그 외국신 모시세요? 아니 외국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천신이라 그래서 아 천신 네네네 조상님보다는 조금 저 조금 더 따뜻한 분들 그래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네. 대학 졸업하고 이 길로 와서 세상 걱정을 모르지만 다만 제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는 뭐 뉴스나 TV나 또 유튜브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하고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도 이런 일을 하는 한 사람, 적어도 제가 앞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 적어도 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믿고 또 찾아주시고 하니까, 예. 아, 아무래도 그냥 밥 한 끼 사줄 때보다는, 예. 또 이분들은 꾸준하게 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용하기에 잘 맞추시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무료로 한 번도 봐준다고 해서 제가 힘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 좋은 무속인들도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무속 신앙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나쁘게 권력자들에 부터 일부,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무속인들이 이번에 줄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속상하셨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기 그 건진법다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렇게 정말 손바닥에 왕자를 쓴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거 어땠어요? 윤석열 왕자 쓰고 나온 거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무속인들이 볼 때? 정말 저는 그런 거를 시키는 무속인은 어떤 무속인일까? 저런 걸 시키는? 네, 정말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뭐 관심박사나 이런 분들이 정말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정말 저희는 뭐 기도를 들어가거나 이러면 정말 복을 쫓아서 먹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부끄러웠고. 네. 그래서 정말 조금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조금 도와드려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 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예. 또 제가 또 2030 이 여자분들을 또 특히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 또 이쪽은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예. 한 번쯤은 내 말을 또 경청해서 듣는 분들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은 꽤 많을 거예요. 예. 쓸 수 없겠죠? 경성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예. 그리고요, 네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네. 우리 보살님, 네. 굉장히 신뢰가 가는지,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저한테 많아요. 아니 전혀. 근데요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용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랑 혹시 동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람 모을게, 옆에서 점 봐갖고 저랑 그 좀 나눠 갖는 그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네. 무속인들은, 네. 그래요. 제가 브로커는 잘합니다. 야, 제가 사람을 모을게 옆에서. 동업은 어떠신지요? 아닙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이번 그 대선 예측 한번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관상 이렇게 보면 나오나요? 아까 어렸던 분은 뭐 도포를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 우리 백마장군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간절하면 하늘에 닿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간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시사타파 식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밥 갈고 계시고 하니까, 예, 예.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꼭 믿고요. 예, 예. 저도 남은 기간까지도, 예. 제가 주말에도 다 예약 잡아서 손님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예. 한번 밥 갈아보겠습니다. 이야, 나 일은 참 제가 잘못된 이 김건희 때문에 잘못 이 무속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우리, 네. 민주진영 우리 무속인들은 다르긴 다르네요. 참 이렇게 밥 갈고. 제 방송은 몇 년 되셨어요, 보신지? 제가 본 건 사실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년이면 그래도 이제 정규직 되셨네요. 그래서, 네. 이번에 또 이제 대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 또 방송도 듣게 되고, 예. 좀 이래서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 좀 경선 이후로 그때부터 조금 바로 열심히 시작을 했죠. 예, 어쨌든 이렇게 밤늦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수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예. 기운 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방송 힘들다. 기센 사람들이랑 통화하니까 너무 힘들다. 야, 무당도 좌파 무당이 최고네. 오늘 기빨리는 것 같아. 오.
왜 이렇게 키스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간에 뭐 렉 걸렸어? 이 밤에 이렇게 거의 전봐주는 이 방송을 하는데 인테리어가 하나도 없어. 양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곽동수 TV 구독 좀 해. 서승만 TV 구독 좀 해. 우리 곽동수 선생님 응? 전화 이해 안 주무시고 있는데 곽동수 TV 구독 안 하는 사람들은 매국 너 서승만 TV 구독 안 하는 사람도 매국 너 최창식 목사님 전화 주세요. 최창식 목사님 전화 주세요. 잠깐만. 여기 목사님 한 번만 딴 분들 좀 참아봐. 딴 분들 좀만 참아봐. 목사님 전화 한 번만 받아보게. 네. 여기 최창식 목사님 전화 한 번만. 잠깐 한 번만 참아봐. 목사님 전화 한 번만 받을게. 잠깐만 내가 전화 한번 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목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최창식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요. 아, 다른 목사님이세요? 예. 아, 여기는 무슨 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겁니까? 예, 장로회. 예. 통합측이라고. 예. 그 장신대. 아, 장로회 신학대학 거기 장. 예, 그죠. 예, 그 예전에 그 추미애 예. 의원님 시절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아, 지역은 어디세요? 인천이에요. 아, 인천에. 교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예, 그거는 좀 그렇고. 예, 어떤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드러내놓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발도 있고. 예. 대부분 우리,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은유적으로. 예. 국가가 나가야 될 미래 방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죠. 예. 이렇게 국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예. 그런데 있어서 이제 리더가 중요하니까. 예. 어떤 리더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예.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하는 걸 막 간증기도라고 하나요? 막 목사님들 예.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예. 하느님 우리나라 전쟁 위기에 놓여서 누구는 선제 타격을 한다 그러고 누구는 주가 조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티 나나요? 그저 우리 보면 저 평화나무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녹음하고 네네네 저쪽 그구 내지는 또 이렇게 좀 강성파 예, 일단은 목사님은 좌파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들을 녹음하는 것처럼 예. 또 반대로 저쪽 우측에 있는 가짜 평화나무 같은 세력들도 있어요. 전반스나 이런 애들. 네. 예. 그쪽엔 더 심해요. 예. 우리 평화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좀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만 좀 가려서 하는데 예.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 그래서 그 결국은 몇 명 바꿔셨어요. 조심히 하는데. 예. 조심스럽게 몇 명 바꿔셨어요. 예.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네. 제가 우리 총수님한테 가족들 있는 그 톡을 예. 좀 보내드렸어요. 예. 아까 무슨 톡이 와 있더라고요. 네, 23명이 있는 가족 톡이에요, 우리 가족. 아, 가족이 대가족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30년생이신데. 네. 6.25 참전 용사이시고. 와, 30년생이면, 93살. 네. 와. 지금 이제 여기 인천 지역에서도 그 6.25 참전 용사분들 모임이 있고. 예. 그러신데 살아남아 계신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이제. 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시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노무현 대통령.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은 건너뛰었고 네. 못 맞추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맞추신 분인데. 어, 아버님은 직업이 원래 직업군인이셨고. 예예. 이제 은퇴하셔서 사업 좀 하시다가 지금 이제 뭐 그 자연인으로 계시죠. 예예. 그러신데 이제 이번에도 그 1번을 찍으시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셨으니까. 네네. 노인정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님하고. 노인정 가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가짜 뉴스들을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엄청나죠. 예, 네, 그러니까, 갔다 오시기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병이 날 정도다. 예. 정도예요. 근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시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시는 걸 보면, 예. 아, 확실히 천국 시민이다. 아, 천국 시민.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일단은 밭은 갔는데 성공하셨어요? 네, 부모님 이제 했고, 이제 저희 신도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그 형제분들이 있는데, 예. 형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형제분들 친척분들은 아버님 어머님이 가셔라. 예. 예, 가셔요. 전화해서 예. 인사 안 와도 좋다. 근데 투표는 잘하자.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왜냐면 집안에서 이제 가장 어른이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4남매인데 네. 결혼해서 이제 조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조카들이 20, 30대에 딱 펼쳐져 있죠. 예. 이 친구들이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조카들. 발음 좀 잘해 주시고요. 조카. 예. 예, 예. 그 저도 아들만 셋이고. 어, 아드님들은 유권자인가요? 20대. 어, 그 어떻게 다 저 이재명인가요? 아, 처음에는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 여가부에 대한 그 거부감도 굉장히 심했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치 얘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조카들도 남자아이들 20대, 30대 초반. 예.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예. 얘기하면 그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슬쩍 얘기를 그렇죠. 꺼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도. 얘가 딴 생각하고 있다, 눈빛 보면 알죠. 예, 예. 답변은 대충 어른이 얘기하니까 하지만, 이미 이제 당신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아요 하는 게 눈빛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을 안 하죠. 다른 걸로 화제를 돌렸다가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가족 두 개 올렸어요. 예. 우리 아들, 딸들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나는 믿고 지지하고나 그런 마음은 있는 건 아니다. 민주당도 그렇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아니지 않냐. 거기서 살짝 그 심상정 쪽으로 흔들리는 20대 우리 조카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 사이가 있다고 내 그 조카 딸이 톡으로 저한테 알려왔어요. 신고를 했어요. 네네. 이 남편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통화를 했죠. 예. 그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거부감. 예.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하고도 깊이 있게 토론해보지 않은 흔적들이 그대로 보여서 조금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삼촌은 되게 이재명한테 진심이시네요. 그렇게 물어봐서 아니 나는 이재명한테 진심인 게 아니고 이 나라 그리고 나는 이미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아주 크게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환경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 그리고 이제 조카 손주까지 있으니까, 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게 고민이 돼서 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글들을 써서 공유를 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한 몇 명 정도 바꿔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명 정도 돼요. 와.
대단하십니다. 원래 근데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러지 않으셨었죠? 이번, 아, 그럼요. 이번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아, 그럼요. 와, 대부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한 번은 진짜 실수로 투표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명박 찍을 때. 아, 이명박 찍으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명박을 찍었어요. 아멘. 오, 주여. 예. 장로님이셨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이 정보들이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 예, 예.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매체가 없고 우리는 그래도 그냥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때는 이명박을 찍었고 이번에는 이재명 박갈기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거 같은 이씨인데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저도 이씨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예. 예, 우리 좌파 목사님 늘 화이팅 하시고 이제 오늘로 새로운 역사를 씁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힘내시라고 짧게 목사님들은 한번 말 끊으면 기니까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무조건 오늘은 1번을 찍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에도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천에 사시는 좌파 목사십니다. 그 다음에 좌파 수녀, 좌파 신부, 뭐 좌파 비구니, 이왕이면 그런 쪽에 이왕 한 거, 종교 특집으로 해갖고, 좌파 수녀님이나, 좌파 신부님, 그 다음에 좌파 비구니님, 뭐 이분 계시면 전화주세요. 뭐 골고루 다 받아봐야 되잖아. 어? 좌파 수녀나, 목사, 캐나다 외국신도 있나? 형님 초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아? 목사 신부님 없어요? 신부님? 수녀님 우리 방송 그 수녀님 되게 많은데 수녀님 되게 많은데 근데 아무거나 일단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나이는 30대고요. 30대 분이세요? 네, 충남 보령 살고 있어요. 충남 보령 살고 어떤 식으로 밥갈기 하세요? 제가 지금 제주도 갔다가 예. 코로나 확진돼 갖고 집에서 지금 4일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놀러 가셨다가 확진이 네. 돼서 지금 한 대기하고 있는데 아프세요 지금? 걸리면 많이 아파요? 네, 좀 전 3차까지 맞아서 좀 덜 아픈데 저 와이프는 예. 2차 맞아서 그런지 조금 많이 아파했어요. 30대인데 결혼하셨네요? 예.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 네. 예, 지금 어떤 식으로 바꿔세요? 제가 좀 제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예, 공기업. 공기업에서 이제 저희 차장님이 네. 처음에는 홍준표를 막 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잠깐 죄송한데 지역이 어디라 그랬었죠? 제가 충남 보령이라 그랬죠? 네, 보령이요. 공기업의 그때, 상사가 홍준표를 민다. 예. 그러니까 경선 때인데 홍준표를 오히려 더 밀더라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이재명을 뽑아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재명으로 네, 바꿨다. 그래서 그랬더니 막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약간 그런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회사 그렇죠. 공무원들끼리 좀 안 하죠.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게 다 이재명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반응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또 제가 공기업 그 입사할 때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제 동기들이 다 어렸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서 있다가 이제 동기들한테 퇴근할 시간쯤 돼갖고 전화 한 통씩 해갖고 하니까 오늘 한 4명 정도 전화했는데 네. 반응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다 별로 그냥 둘 다 싫다요, 다 진짜. 그냥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예, 네, 거의, 아니,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제일 형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많이 따르는 편이긴 했었어요, 제가. 그렇지, 아무래도 형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 저도 진짜로 그 대선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총수님 그거 본 지도 한 3, 4개월 됐나? 그거밖에 안 아직 됐거든요. 수습 기간이시네요. 네. 그런데 예전에 좀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해서 지금도 와이프가 그런 얘기도 해요. 또 대선 끝날 때까지만 봐준다. 이렇게 하도 이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동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형이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좀 미안한데, 이거 너희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송승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좀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먹힌다니까요. 한 4명 정도는 거의 온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학교 때 동창한테 전화해갖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애인데 걔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30대 여자라고 하시니까 또 그쪽으로 좀 밀어봤죠. 그랬더니만, 걔도 그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전 대선에서 홍준표 찍었었고요. 아,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할때 홍준표 찍었던군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홍준표 찍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변하셨어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 와이프로 시켰죠. 시켰더니만 이번에 가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갑자기 장인 어른의 표정이 거의 썩소였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기업 다니는 사위가 이번에 공기업이니까 좋아하시잖아, 장인장모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장인장모님한테 이번에 처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잘못하면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 저희 공무원들 진짜 작살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이재명 찍어주십시오.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러면 통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거의 했어요. 총수님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거 좀 약간 해가서 했는데, 예, 안 뭐라고 된대요? 하냐면, 아니, 옆에서 장모님이 더 어떻게 하시냐면, 안 찍는다니까 이러면서 약간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은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하신대요. 혹시 자녀분 있나요? 딸둘 그 있어요. 윤석열 되면 이민 간다 그러세요. 그럼 다 찍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공기업을 다니는데 저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와이프도 같은 회사 아, 다니거든요. 공기업 커플이구나. 예, 그래서 그런지 안갈줄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또 어떻게 가라냐면, 제가 또 보훈이거든요. 제가 국가유공자. 제가 국가유공자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감정은 예전부터 좀 있었는데, 그 카페가 있어요. 돈을 좀 카페에다가, 들이시는 건 어때요? 용돈을. 아, 맨날 용돈은 잘 드리죠. 근데 그래도 그거 좀더 올려드리시지. 엄마한테는 먹혔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갈았는데, 제 동생은 되게, 저 몰랐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재명 빨갱이 새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는데, 그 제주도 갔을 때좀 얘기를 하다가, 하고 그런 자료들을 좀 보내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었는데, 카톡으로 하니까, 이제 카톡에 해서 그 동생이 카톡 하니까 그 300만 원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 자영대 그 자영업자 그 긴급 손실보상금이 되게 컸죠. 그러더니만 그 30, 그300 받았다고 하니까, 야, 이재명 되면 또돈 준대잖아. 그러니까, 아, 나도 그래서 이재명 뽑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근데 우리 그 전화 주신 분 말씀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좀 좋은 집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에서 그냥 나이에 맞는 대학교 때는 그냥 대학 다니고 끝나고 나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그래서 공기업 다니고 와이프도 그 공기업 여자를 그 만나고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그건 저쪽 아니었고. 부모님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세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돈 좀 있고 좀 기가 세신 부모님이시죠? 장모님, 장. 장인님.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는 또 틀렸어요? 제가 네. 유공자라서 그 보훈이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작년에 입사했어요. 네, 저 약간 그런 그 뭐라 그러냐 특혜는 아니고 이제 네. 우선 채용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런 거 해서 예. 네. 그걸로 해서 저는 저도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냥 중산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마음 고생이었죠. 예. 남들은 돈 제가, 돈 때문에 제가 근데 아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예. 자기가 좀 활동하시고 계시는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 광장이라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서 제가 저희도 이런 걸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 주가 조작이라는 진입 저 여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국가를 희생해서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데다가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올려놨더니 반응이 처음에는 되게 공감합니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 몇 분들이 이제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런 좀 몇 명 싹 붙죠. 예. 예, 붙어요. 붙어서 예. 그런데 저희 다행히 카페장님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셔갖고 예. 예,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기간은 용인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점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좌파들이죠. 어떻게 보면 좌파들이 약간 그렇게 올리시니까 조금 더 저는 국가유공자 제가 본인이 국가유공자입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몇 명 바꿔놨고 네. 앞으로 몇 명 더 바꿀 거다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동기들한테 최대한 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몇 명이나 선거하셨어요? 동기들 오늘 5명 했는데 다 거진다 넘어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집안에서는 몇 표나 나오실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 와이프, 엄마,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동생 그래서 5표 정도. 아유, 그리고 지금 처남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처남은 처남이 용돈 주면 바로 넘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처남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투표를 아예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 처남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한 번은 또 총수님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친구들 방에다 올렸다가. 그 한 놈이 약간 일베 성향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아 쌍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갔다가 걔 때문에 기분 잡혀갖고 죽을 뻔했죠. 예, 어쨌든 코로나 몸 관리 잘하시고요. 예. 예, 투표 잘하시고 끝까지 우리 화이팅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는 잘 마치는데. 오늘 워낙 기싼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와갖고 내가 길을 다 빨려갖고 틀리는 거야. 평소에는 내가 얼마나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 사람들 다 맞춰. 근데 오늘 무슨 도사들, 목사님, 무슨 스님 뭐 이상한 전화들을 많이 받다는 길을 다 빨렸어. 그래갖고 내가 오늘 좀 틀리는 거야. 오해하지 마. 응? 근데 이거 누구세요? 김정래님. 아유 고맙습니다. 신부님 없나 혹시? 어떤 사람 100번을 걸었대네. 여러분들 잠시 1부 여기서 마치고 선생님 어디 사시는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성남사는 택시기사예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 성남사는 택시기사예요, 직업이. 그 직업이 택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제가 그래서 3월 1일부터 원래 이제 저번 달부터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나름 하루에 한 20명씩 좀 오시는데.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가까이 대고. 아, 한 20명씩 오시는데 하루에요? 네. 근데 한 저번 달까지만 해도 분당은 원래 국힘당 텃밭이었어요. 그, 아무래도 원래. 그쪽이 좀 부촌이 많으니까. 네, 강남 쪽이랑요. 근데 거기가 한 10명 정도 물어보면은 한 7명이 윤석열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인상을 써요. 말을 못해요. 윤석열 지지는 하는데 떳떳하게 말을 못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3월 1일부터 내가 좀 쉬다가 3월 1일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20명씩 여론조사를 하는데 네네.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원래 성남 그 분당을 많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렇죠. 성남 시장이었으니까. 네. 일 잘하는 건 확실히 아는데 그 부동산 그 대장동 예, 대장동이랑 또 원래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좀 그걸 저기를 해요. 또 자기네 집값도 떨어졌다 생각에. 그렇죠. 근데 지금 왜냐면 국힘 쪽에서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딱히 없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이 후보님이 프랭크 현수막에 뭘 달았냐면은 거기가 분당이 한 30년이 됐어요.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요. 거기가 분당이 1992년에 예, 신시가지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30년째 들어섰어요. 예, 이 후보님도 그 순회동 그 금아파트 사시는데 거기도 27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순회동 그 미금 정자 그리고 서현에도 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요. 노후화된 게. 네네. 그게 많이 먹힌 것 같아요. 재개발한다는 거? 아니요, 리모델링. 아, 에이, 분당이 말. 왜냐면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한다. 예. 근데 성남은 왜 그게 확실히 바뀌냐면은 이 후보님은 한 대만 하는 걸 확실히 아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아, 이재명을 하면 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니까. 예. 하면 한다고 하면은 추진력 있게 확 밀어붙이잖아요. 예, 이 후보님은. 예. 그러니까는 근데 윤석열도 똑같이 현수막에 뭐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 그 김문혜가 그 국회의원 그 분당 쪽에 있거든요. 알고 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이 올렸나 본데, 근데 윤석열 말은 안 믿는 거예요. 그 토론에서도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그러고. 그 뭔지 모르죠, 걔는. 예, 그리고 여론이 오히려 바뀌었어요. 10명 정도면 7명이 오히려 이 후보님이고. 와. 3명이 저기요. 윤석열? 국짐. 예, 윤석열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근데 뭐가 문제냐면 20대 초반. 그 친구들은 10명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8명이 무조건 저기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내가 2명 그 오늘 그 한 친구를 또 태웠는데 그 친구는 집안이 다 이제 이재명 후보예요. 그 친구 사는 집도 분당이지만 이제 많이 노후화가 된 거예요. 네네. 이제 리모델링 한다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좋아갖고.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설득 좀 잘 시켜보라고 하니까 아 얘네들은 윤석열한테 완전 빠져있어갖고 그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투표를 못하게 하지 마 아 진짜 투표를 하지 말게끔 하라고 그 친구들 그렇게 설득하라고 하거든요. 아 그게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전쟁 나면 니들 군대 끌려가야 돼. 그렇게 해버리지. 예, 그렇죠. 하여튼 분당이 그 리모델링 그것 때문에도 많이 바뀌었고 TV 토론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여성분들한테 30대 40대 여성분들한테 엄청 비호감으로 찍혔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그런 여론의 변화가 있다. 네, 그 여성분들도 직접 그러고 또 남자분들도 그래요. 그 내 주위에 여성분들이 많이 비호감 윤석열 너무 재수없다고. 근데 60대 분들도 바로 분당 미금 옆이 죽전이거든요. 죽전은 내가 어제 두 분 오늘 한 분 모셨는데. 다 이재명이에요. 다 대섭대요, 윤석열. 계속 여론조사 해주세요. 여론조사, 저는
계속 하거든요. 계속 해줘갖고 문자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택시기사를 하시는, 예, 그 다음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인천입니다. 아, 30대 분도 오늘 전화 많이 해주시네. 네. 몇 번 만에 연결됐어요? 저 한 21번째요. 어, 빨리 되신 편이에요. 그쵸? 아까 어떤 분 100번 했다고 저한테 짜증내는 문자가 왔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 그냥 직장인이에요. 아, 직장인? 네네. 몇 명이나 바꿔셨어요? 아, 간 거는, 그니까, 제 친구 중에는 한 명은 다섯 가는데 아쉽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삼촌,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명 이렇게 시도했거든요. 네네. 이제 저희 삼촌은 보수인데 이제 윤석열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셔서 떠돌아 다니시던 그 표심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분등표였구나. 네네. 예. 근데 이제 도저히 이제 가만 못 있겠고 이제 제가 한 표가 아쉬우니까 왠지 이제 삼촌이 약간 안철수 표일 것 같은 거예요. 네, 느낌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삼촌 내일 사전투표인데 삼촌도 윤석열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안철수도 이제 갑자기 사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 좀 한 번만 좀 이재명 찍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 얘기하자마자 삼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안철수 욕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개? 네.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이재명으로 마음 굳히겠다고. 네. 근데 이제 안철수가 바로 그날 토론할 때만 해도 이제 무슨 막 양당제 비판하고 다당제 해야 된다는 등 난리치더니 이제 합당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정치 개혁 얘기하고 있더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단일화 한다고 했다가 이제 안 한다 그랬다가 무슨 뭐 그 유세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뭐 유지하면서 끝까지 뭐 밀고 나가겠다 이랬는데 또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이용만 한 것 같다. 다 거짓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이재명을 좀 감싸요. 그 욕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재명 그 잘못 알고 여태까지 이재명을 네네. 욕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셨네. 아, 네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삼촌이 뭐 민주당 사람 찍은 적도 없고 감싼 적도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안철수 때문에 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단일화의 역풍이네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신나게 안철수 욕하다가 이제 삼촌이 먼저 저한테 성감날까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바꿔야겠다고 고군분투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한테. 오히려 해가지고. 안철수 지지자가 윤석열 못되게 밭을 가신다. 네. 오. 근데 이제 또 삼촌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표는 가져온 것 같고. 네. 이제 친구 중에서는 제가 이제 한 명 다 갈아 다는 게 좀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이제 제 친구들은 친구들 언니들 중에는 한 명은 집안이 강남 좌파고요. 한 명은 집안이 강남 꼴 우파고요. 예. 근데 이제 한 명은 경기도 사는데 약간 중도 우파 이렇게 이래요. 어, 정치 성향을 다 친구별로 다 분석을 했네요. 아, 네,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인천 좌파네요. 네, 저는 인천 좌파 여성 직장인. 네. 네, 맞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저, 이 중에, 저는 이제 경기도 사는 그 중도 우파, 이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예. 이제 처음부터 저희는 정치 얘기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예, 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정치 얘기 꺼내면 좀 그러니까, 일상 얘기하는 척 하다가, 이제 슬쩍 이제 내 사전투표 날이지 않냐, 사전투표 할 거냐 그랬더니 투표 안 할라 그랬대요. 네. 원래 이 언니가 홍준표 지지자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윤석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재명도 싫어하는 약간 그런 부류예요. 네, 그런 사람 많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윤석열은 안 찍을 것 같아서 윤석열 안 찍을 거지? 이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식겁해가지고 약간 홍준표를 좀 올려쳤어요. 그러니까 언니 원래 홍준표 지지자 아니었냐.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가 저쪽 후보로 나왔으면 나는 홍준표가 싫고 내 생각이랑 맞지는 않지만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저도 좀 짜증은 나겠지만 이렇게 나라가 걱정되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인간적으로 윤석열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긴 하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는 이재명을 왜 싫으냐 그랬더니 갑자기 김부선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너무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 짜증이 확 나는 거 아니고 뭐 싫은 이유도 무슨 김부선 때문에 싫어. 그렇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언니한테. 아, 네. 그래서 제가 성질 나는 걸 꼭 참고 김부선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줬어요. 예, 예. 그 막 점 있다고 하더니 점 있다고 하더니 뭐 기자 대표단 그때 세 명 입회할 의사가 확인해줬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니라 그랬다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몰랐대요 자기는 김부선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러더니 뭐 또 형수 욕설 어쩌 그래요. 근데 이건 그래도 짜증은 안 났어요. 이건 그래서 차분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이제 그랬 이거 뭐 형이 엄마한테 뭐 욕하고 두드려 패고 이제 막 이제 그 부분을 다 얘기를 해줬더니 어 이것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욕한 부분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듣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선 알았다. 나도 이재명 좀 잘 알아봐야겠네. 좀 찾아봐야겠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확실히 100% 이재명 찍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니고 약간 언니 밥 먹어 해. 그냥 언니 밥 먹어 그래갖고 만나갖고 끌고 내일이나 모레 사전투표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언니 저랑 오늘 밥 먹어 그래갖고 밥 먹다가 그냥 끌고 가요. 그럼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만나. 네네. 만나면 되지 뭘 그 자꾸 왜 언니 오랜만에 밥 한번 사줘요. 야 언니 사주면 너무 올 것 같아요. 그래 바로 넘어와 그게. 네네. 5분을 왜 나요? 네, 지갑을 열어.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언제부터 좌파 직장인이셨어요? 아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민주당만 찍었어요. 태어날 때 왼쪽 보고 태어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은 얼마나 보셨어요? 저 그 저기 때 조국 장관님 때부터. 아 이제 대리급 되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난 잠도 왼쪽으로 자. 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이 갑자기 방송 연결되길래 전화해요. 제가 웃겨요? 좋아가지고. 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부산요 40대. 아 부산 어려운데 그죠? 아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어 부산이 바뀌었어요? 예. 오. 제 친구들도 예. 일부러 제가 중도라면서 속여갖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일부러 좌파를 부산 좌파인데 숙이고. 예. 중도라고 네, 얘기하고. 예, 네 누구 찍을 거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누구 찍을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뭐고 혹시 윤석열 찍을까? 이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윤바보 말라 찍는다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윤바보 말라 찍냐고. 예, 네, 그러니까 뭐래요, 친구들? 친구 전부 윤바보 말라 찍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왜 바보를 왜 찍냐? 예, 윤바보라고 지금 소문 다 나갔어요. 윤바보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예. 토론 예, 영향이 그, 컸네요. 엄청 컸어요, 거기. 의외로 사람들이 이게 예. 코로나 전국이라서 예. 토론이 굉장히 컸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 뭐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만난 동창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뭐 언론에서 다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전부 가짜 뉴스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짤방송 이런 거 많이 그 단체 톡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예예. 계속 이렇게 보내니까 친구들이. 언론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다르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오더라고요. 예예. 그래갖고 지금 한 동창들을 한 지금 우리 만난 동창들 고정적으로 만난 동창들 한 10명 정도는 일단 해놨고 와. 내일 다 가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 내일 그러니까 예. 오늘 조금 있다가 2시간 반 이후에 투표하러 예. 가기로 했어요? 예 만나가지고 원래 이분들이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죠? 홍준표. 원래 홍준표 지지자였는데 이재명 찍으러 가는 거예요, 다? 예, 예. 아, 대박이다. 예, 그래가지고, 그 하고, 그러고 집사람하고, 예. 이렇게 처제하고, 예. 이제 동수하고 이렇게 다 가기로 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 부산에도 지금 샤이 진보가 엄청 많아요. 그쵸. 제가 거. 얘기한 거 진짜 공감하시죠? 샤이 이재명 예. 지지층이 되게 많다고. 예. 선뜻 이렇게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갖고 이렇게 설 이름은 니 누구 찍을 거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 윤석열이나 아니다이가 내가 이렇게 시익된 지면. 예. 거기 보면 이래요. 우리 나이나 이래 보면 윤바보는 찍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면, 니도 예. 이제 자식이 있고 이러면 애들이 늘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될 건데, 예. 다시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예. 일단 전부 다, 일단 윤석열이는 맞더라고요, 전부 다. 야, 그나마 다행이네요, 선생님. 예. 부산이 되게 어렵다 그래갖고 저쪽에서는 막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이긴다 이렇게 난리 났는데. 아니, 그렇게 안 나와요. 부산이 예. 생각을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제가 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한 예를 들어 한 10명 물어보면 한 7명 6명은 거의 다 이재명이더라고요. 오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더 바깔아 주세요. 계속 깔고 있어요 봐서. 예 근데 이렇게 선거를 예. 앞두고 남들을 간절하게 설득해 보긴 처음이시죠? 아니에요 그 제가 예. 그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때 하고 처음이에요?
그때 제가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아, 오리지널 노사모였네. 예. 아.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하다가 이제 제가 일전에 이제 총선 때 이제 총수님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예, 예. 하니까 제가 그전에도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꾸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계속 이렇게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퍼지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연결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고 제가 총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네. 우리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부탁을 못 드리지만서도 총수님은 자 국회의원에게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대선 꼭 이기고 나면 언론 개혁은 꼭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검찰 개혁보다 더 심각한 게 언론 개혁. 동시에 거죠. 해야 돼요. 언론 개혁, 예.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해야지 이것들이 지들 살라고 그렇죠, 난리를 그렇죠. 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꼭 제발 정청래 의원님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좀 이런 거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해요. 네, 저도 일반인이에요. 제가 뭐 네. 의원님들이랑 얼굴을 좀 알 뿐이지 저라고 뭐. 에이, 그래도 다르잖아요. 에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수님 항상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네. 항상 이렇게 우리 민주진영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주시고 이런 거 너무 잘 아니까 항상 네. 힘내세요. 예, 고맙고요. 저도 예. 우리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지구는 못 살아요. 예, 나를 위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예.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선생님. 예, 예. 네. 힘내세요, 총수님. 예, 밤늦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이분 대단하시네. 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네. 아, 저는 김천에 살거든요. 김천. 김천? 네, 경북 김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투리를 안 쓰세요? 안 쓰는데요? 아, 지금 거의 표준말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아, 잘 쓰는데. 김천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김천이에요. 근데 그 김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예, 맞아요. 되게 힘들고, 여기는, 사실, 이재명을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하고 다녀요. 더. 아, 이재명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막 본인은 이재명 얘기하고 다녀요? 네. 친구 없죠? 친구들은 많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죠. 눈치 아니 눈치껏, 그게 눈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돼야죠. 그게 아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네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는데. 예예.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뭐 원래 경북이기도 하지만. 예예. 예. 원래 고향이 김천은 아니에요. 예예. 예. 근데 뭐 신랑이 원래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그 시사타파, 개국범 뭐 이렇게 막 보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막 못 보게 했었어요. 예예. 예. 너무 빠져가지고 집에만 오면 막 유튜브를 잡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예예. 예. 막 처음에는 솔직히 짜증 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오히려 유튜브만 보시죠. 네. 네. 우리 시사타파 안지 몇 년 되셨어요? 저 많이는 안 됐어요. 예. 아직 그 신입사원이시네요. 예, 저는 신입이고 저희 신랑은 개국본 회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신랑은 개국본 회원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덜 보게 되고 이제 처음에 저희 방송을 입문을 하시면 중독돼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력 사실... 나빠지시고 각방 쓰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네. 뭐 목 디스크 생기면 이제 임원급 되시는 거예요. 광대나 코 한번 나가시고. 휴대폰 보다가 예. 지금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바꿔주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신랑이랑 식당을 많이 가거든요. 아 식당 예. 네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예. 예.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에 더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자주 가라 그랬죠.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사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뭐 사 먹으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식당 아, 뭐 경상도 말로 아줌마들이 예, 예. 다 뭐 거지 뭐 윤석열이잖아요. 예, 예. 그냥 뭐 당 자체가 그냥 뭐 윤석열이니까 예예예 예, 예. 분위기 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왠지 이재명을 얘기하면 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어, 자기 식당 손님들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전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해요. 이모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지 내가 이러면서. 어, 틀린 말도 아닌데. 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모 얼마 전에 돈 받았지.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에서 자기가 되면 준다고. 못 주게 하다가. 예. 이제 또 이번에 이재명이 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또 줬다라는 식으로 또 뒤집어 씌우고. 어, 거짓말하고. 그리고 저기는 뭐 자기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되면 뭐 또 1,000만 원씩 정도 또 2차 또 나간다 하니까 또 저기선 1,500만 원 준다고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한다고 하면 95%를 지켰다. 네. 그리고 정치 초보가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네. 윤석열이가. 예. 아무것도 모른다.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 반응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좀 저도 손님이잖아요. 예. 게다가 자주 가니까 예.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지만 저희는 거진 매일 외식을 하니까 예. 자주 가는 손님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 말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셨었어요. 일단은 매일 외식을 하면 단골이니까 그렇죠. 말이 먹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는 또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서 막 엄청 먹으니까 예. 또 작은 손님은 아니에요. 4명 5명 온 거보다 낫거든요. 예, 예. 4명 5명 온 거보다 둘이 가서 드시는 게 더 많다. 네, 둘이 뭐 10만 원, 10몇만 원씩 먹어 버리니까. 뭐 먹방 찍으세요, 둘이? 아, 그런 건 아닌데 좀 저희가 잘 먹어요. 예. 그래서 그러 버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네. 눈만 껌뻑껌뻑 하시던 분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모 제발 방송을 좀 봐보고 여론을 보지 말고 뉴스를 보지 말고 네. 시간 나면 유튜브를 좀 봐라. 네. 그러면서 제가 어디 어디를 보라고 제가 정해줬어요. 예. 네. 네, 시사타파 같은 것도 좀 보고 네. 서울의 소리도 좀 보고 그러라고 네. 제가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이모들이 사실은 모르시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여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네. 어, 저도 사실은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모르고 뭐 김부선 씨가 나왔을 때도 아, 저 다 저래? 왜 저래? 정치인들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네. 되게 왜 겉으로만 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신랑 때문에 알게 됐는데 깊이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여기저기 이렇게 그 정황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확신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라고 얘기하고 예. 저희 엄마도 원래는 홍준표시거든요. 예. 당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랬었는데 예. 어떻게 바꿔셨어요? 저희 엄마도 원래는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홍준표를 얘기하니까 엄마도 홍준표였고 이번에도 윤석열이 당연히 그렇게 당연시 되는 거였었는데 저번에 저희 신랑이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바꿔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네. 저희 오빠들도 문재인을 찍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바뀌면서 이번에도 엄마는 또 이재명으로 해준다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죠. 예. 저희 오빠들이랑 저희가 다 사업자들이거든요. 아, 사업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다 엄마 우리는 다 받았어. 뭐 일단 어른들한테 그게 제일 먼저 먹히는 거예요. 네. 내 자식들이 좋아지는 게. 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이재명을 욕한다. 그 아줌마들 자식들 장사하고 뭐 식당하고 이런 사람들 돈 다 받았어. 그거 저쪽에서 준 거 아니야. 이쪽에서 준 거지. 주려고 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네. 네. 엄마도 엄마 기죽지 말고 거기서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거를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엄마가 그 뭐지 그 아 엄마 해장 그 부녀 해장이셨거든요. 아 좀 좀 그 치마 바람 좀 날리시던 분이시네요. 아 치마 바람보다 오래 사셨고 엄마가 그래도 거기 인심을 좀 많이 얻어가지고요. 부녀 회장님이시니까.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엄마가 저희 집에 사람이 하루에 최하 어머니 집에 막 여섯 일곱 명씩 오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엄마 오면은 좋게 막 더 원래 잘 이렇게 커피나 뭐 잘 주시지만 네. 더 주면서 네. 아이고 이재명이 참 똑똑한 것 같더라.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토론 이런 거 꼭 바라면서 네, 네.
윤석열이는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 어떻게 국민학교 정도 수준하고 대학교 수준이 어떻게 대화가 되겠냐고. 예. 나라를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겠냐고. 예.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라고 해서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많이 밭을 갈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 전화 주신 분은 몇 명이나 그럼 확실하게 우리 편 만들었어요? 저는 많이는 못했고요. 한 1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많이는 못한 게 10명이에요. 그 험지에서. 그리고 저는 또 집에서 예. 그 댓글을 많이 남겨요. 오. 네, 댓글 작업을 하루에 한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그 사업하시는 와중에 또 스스로 댓글 싸움 일명 키보드 워리어로 3시간을 싸우신다? 아, 저희 신랑이 일을 하고요. 저는 집에서 쉬기 때문에 아, 그게 가능합니다. 그 식당에서 자주 외식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뭐 웬만하면 요즘에 지금은 네. 선거 전까지는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식당 하시죠? 아, 저희는 식당 안 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다른 식당에서 많이 드시던데. 아니요. 저희는 식당 안 하고 저는 집에 가정주부예요. 예, 저 농담한 거고요. 네. 어쨌든 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그 험지에서. 그런데 저번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 이렇게 그 유세하시기 전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님이 오셨었거든요. 예. 그때도 김천에 좀 많이 왔었어요. 생각보다. 예예예. 예, 예. 네. 어쨌든 오늘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더 식사 한 끼 더 드세요. 네. 외식을 두 번 하세요. 그래갖고 네. 여보 누구 찍었어? 나 이재명. 막 더 크게 떠들고 다니세요. 더 크게 하고 있어요. 신랑이랑 예. 밥 먹으면서 네. 아 저렇게 머리 나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겠다는 거 어떤 거야. 저런 사람을 뽑는 사람들이 머리는 도대체 뭘까 이런 얘기해요. 예, 어쨌든 오늘 네. 기센 분들이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제가 뭐 얘기만 하면 다 틀려요. 이 바깥이는 분들이 이게 보통 기가 센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조금 세다고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천 좌파 가정주부님이셨습니다. 김천 좌파 가정주부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사 타파 아닌가요? 예, 시사 타파 맞습니다. 아이고. 연결됐습니다. 제가 뭐 좀, 저도 좀. 선생님, 죄송한데,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주변에 딴 소리가 하울링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방송에 나가고 있나요? 방송에 나가니까 지금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러시군요. 예. 간략히 좀, 그러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65세입니다.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건설 관련입니다. 목사님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건설 관련 하시는 분. 네, 예. 근데 제가 대장동 관련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밭을 가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문제와 밭 가는 부분을 말씀해 네네네. 주신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동영이 붙었을 때 현대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르니까. 네. 현대 친구들이 얘기가 우리 사장은 자기 것만 챙긴다라는 말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퇴근에 임박해서 달려가서 집에 가서 정동영이를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LCT도 관계자가 제 지인이 있는데 네, 네. 지인들도 그때 당시에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네네. 오너 지분으로 상담에 많이 빼놨는데 그거를 접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쪽 정치인들 쪽으로 넘어갔던 것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건설 경기의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폭등했다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의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이 1차가 깡패들 그런 전문꾼이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예. 권력 집단이 이거를 빨리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이권 싸움 하려고 여기저기서 막 그거 정리하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원래. 그렇죠. 예.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허가권자인 이재명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를 디테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50억 클럽을 만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숨어 있는 돈과 숨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아, 지금 드러나지 네. 않은 게 더 많게 많을 수밖에 없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천억 뭐 4천억을 이재명이가 뺏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를 주고도 자기네들은 너무 많은 돈이 있으니까 예. 아, 예. 그 정도를 이재명 시장한테 띄워 줬었을 겁니다. 예. 네, 이재명 그래서, 씨한테 이재명 씨한테 준 게 아니라 성남시에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제가 2015년대 폴리텍 대학을 지나가다가 좀 도로 문제가 있어서 트윗을 한번 날렸어요. 네. 그런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답변을 주고 일주일 내로 그게 다 고쳐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요 전쯤에 여자분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내드렸는데 예, 예. 그 후로 제가 팬이 됐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기대 안 하고 그 SNS로 글을 남겼더니 대답이 왔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민원이었겠네요. 신호등이 각이 안 맞아가지고 상대 반대편에서 그걸 읽을 수 있어가지고 교차로 해서 충돌의 위험성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폴리텍 대학의 성남 쪽에 폴리텍 대학 앞에 예. 도로 포장이 안 됐는데 네. 에, 도로 포장이 이제 폐였는데 네. 그것도 얘기하니까 바로 저기 비서실이라고 문자가 오고 그것도 금방 포장이 되고. 이야. 그래서 그게 그때 받아서 이재명 시, 그 당시에 시장의 팬이 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밭을 가는 것은 제가 4월 9일 날 아들 장가 가는 날인데 3월 9일이 아니라 4월 9일. 4월 9일이요. 대선 한 달 후에 네네. 아드님이 장가를 가신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청첩을 보내야 되는데 예. 청첩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보내니까 예. 일일이 다 전화로 해서 네네. 안부도 묻고 또 청첩을 원하면 청첩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안 와도 좋다. 찍어라. 와 대박이다. 코로나 때문에 나를... 우리 아들 결혼식 안 와도 좋으니까 1번 찍어달라. 네. 이야. 그리고 저는 박가리 대학원... 청첩장이네. 청첩장 박가리. 예. 이야. 좀 오래된 얘기지만 대학원 공부 때. 네. 그때 당시에는 각 대학마다 프락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 프락치들. 아, 프락치. 예. 네네. 전경, 그때 당시에는 전투경찰이 머리도 길게 하고 사복 입고 자기 학교 내지는 학교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교내에서 감시하고 있었죠. 예. 네네. 제가 늦게 좀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후배들이 밥 사달라고 그래서 이제 웃고 떠들고 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대학 예, 예. 저기 도서관에서. 예예. 근데 어느 날인가 책이 좀 약간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저는 개의치 않았죠. 아우 내가 그랬겠지라고. 아 도서관에서 분명히 책 읽는데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길래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했나 보다라고 네, 생각했더니 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다음날 밤에 예. 그때는 통행금지가 아마 풀리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예.
한밤중에 안기부라고 전화가 왔어요. 오, 무서운.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친구가 하나가 그런 비슷한 장난 전화를 했던 놈이 있어서. 아, 예. 장난 전화 유행할 때예요. 예, 그때는 굉장히 그 전화하기도 많이 없었던 좀 시절이지만. 네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입맞음마하고 욕을 하면서 너 이 시간에 왜 그러냐고. 예. 밤 한 11시, 12시쯤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점점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더니 지금 어디, 완전히 뭐 반말로.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그것 때문에 다 깨서. 네. 예, 그때가 이제 전두환 때거든요.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동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당신에 관한 것이 지금 와 있는데, 예, 예. 행동과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야. 예, 저는 그런 거를 겪었게,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돌을 던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예, 예. 그거를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민주주의와 이 독재의 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저께인가요? 그 또, 녹음이 또, 미국에서. 네, 미국 썬데이 저널에, 미국 USA에서 발표한 윤석열 네네. 녹취록이 있죠. 네네. 그래서 제 아들 한, 그 직접 전화할 사람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예, 예, 예. 지금 한 100명 정도는 사실 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선생님? 저는 뭐 서울 출신이고 네.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알았습니다. 그걸 뭘 굳이 얘기를 하세요 라는 사람도 있고 예. 경상도 사람은 뭐 반대를 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분명히? 네 그런데 제가 얘기가 줄리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대로 시사타파하고 예. 그 다음에 열린공감TV를 좀 봐달라. 예. 그리고 뭐 찍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좋은 소식 좀 달라고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건설업 하신다 그러셨죠? 업은 아니고 직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공을 건설 쪽으로 하신 거예요? 토목? 아 건축입니다. 건축. 네 그리고 외국 회사에 있어가지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자꾸 노출이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노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어쨌든 그런데... 아드님의 청첩당 대신 예? 네네 일본을 찍어달라는 그 간절함. 근데 이렇게 밥갈기 해본 거 처음이시죠 이번? 그렇습니다. 진짜 얼마나 보시다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나섰겠어요. 네. 어쨌든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그 트윗 그 캡처해서 보내드렸던 거. 예예. 예. 예, 그거 좀 제가. 과거에 그렇게 인연이 있었던 거를 알려드리려고 보냈습니다. 누구랑 인연이 있었다고요? 저 이재명 시장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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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좀 이따가 제가 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예. 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전화 그만. 근데 문자로 온 거 아, 국제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주변 거 다 꺼주세요, 선생님. 네, 다 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제전화인데 어디시죠? 스페인의 고고 스페인입니다. 아, 고고 스페인님. 예, 예, 예. 네. 저번에 또 하셨잖아요. 네, 저번에는 사전, 그, 재외국민 투표 때문에 연락드렸고요. 아, 이제는 그 사전 투표는 어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때 재외국민 투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예, 그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뭐 다 끝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출구조사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아 맞아요. 그때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 해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네.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뭐, 어디까지나 개인이 하신 거예요? 개인이 한번 해보신 거니까. 제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결과 네. 70%가 넘어요, 이재명이. 오. 우리 이재명 후보가 70%가 넘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안철수가 또 이제 이름값 했죠. 예. 안철수 한다 그러더니 결국엔 철수를 하는 바람에 예. 사고가 터졌는데 네. 그러면서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서 바깥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 예전에 제가 바깥으려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었을 때 네. 아유 그래도 일꾼도 아니고 술꾼도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로 간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예, 예. 그런 사람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안철수 철수했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이로 갈래?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얘들 둘이서 진작에 벌써 다 합의 끝난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탈탈 털려가지고 장모 위장전입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들, 그, 문정동의 패밀리마트 아파트 위장전입 사건, 뭐, 줄줄이 다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이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한테 붙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니까 사전에 끝내놓고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나면 발표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중심 삼아가지고서 바깥을 했더니 잘 먹히더라고요.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선생님. 네. 몇 표나 바깥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깥이는 다단계거든요. 다단계?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하루에 한 3표 정도씩 바깥이 돼요. 예.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저 어머니,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신랑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계속 바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가는 표만 해도 여태까지 한 25표는 넘은 것 같아요. 야, 선생님, 우리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민주시민들. 그,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안부 전화 차, 제가 구정 때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정 때하고, 요번에 그, 대외국민 투표 있으니까 검사겸사 해가지고서 안부 전화 하면서 발가리를 했는데, 예. 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또 하나는. 외국에서 오니까 반갑게 받아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나 이번에 선거 잘못되면 한국 못 들어간다. 나 선거 잘못되면 한국 못 들어가고, 예. 만약에 이번에 윤돌이, 이게 대통령 되면은, 나 우리 애들 국적 전부 다 스페인으로 바꿔버릴 거다. 예. 어떻게 할 거냐. 형 스페인에서 그냥 살게 만들 거야. 그냥 미쳐 잘해가지고, 이거 6월 달에 한국 들어가가지고 나랑 소주 한잔 하게 할 거냐. 반 협박식으로 밥을 갈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당연할 줄 알고 당연히 우리는 1번일 줄 알고 확인 안 한 사람들 이거 오늘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랑 생각이 네 고고스페이님 지금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에요? 오늘 아마 한 33,30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튜브 고고스페인이라고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되면 유럽 순방 가시잖아요. 그럼 고고스페인님이 그 현장을 다 따라다니면서 찍어줘요. 유럽에 가시는 데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 채널에 계신 33,000분 정도가 대부분 이제 전부 다 1번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해요. 네. 잘 먹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다단계 밭가리로 갑시다. 네. 다단계 밭가리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전화 이제 그만 받을게요. 전화 그만 받고 오늘은 전화 여기까지만 받고 제가 예, 문자를 좀 읽어드리면서 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졸려요. 내일 또 방송이 많아갖고 네, 총수님 저는 울산 국힘당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어? 국힘당의 정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전부 핵심을 모르는 것 같네요. 통화 가능하시면 들어보세요. 울산 국힘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들어볼까? 전부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들어봐? 말어. 뭐지? 잠깐만요. 또 다른 거 뭐 있나 볼게요. 여기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요? 이거 뭔 말이야?
그 다음에 똥파리들, 그 다음에 포기, 그 다음에 저 본죽엔 비빔밥 자영업자예요. 할 말 많아요. 자영업자분 말 한번 들어볼까요? 본죽엔 비빔밥. 그쵸? 본죽엔 비빔밥 자영업자님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요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무시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전화하시다가 배터리 나가갖고 자라. 아, 여보세요? 네. 본죽엔 비빔밥. 네. 자영업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자려고 그러는데? 예, 네, 아무래도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문자 보고 마지막으로. 예. 네. 자영업자분 할 말이 많다 그러시길래.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번만 좀 들어보고 자려고. 어떤 할 말이 많으신지요? 지금 방송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밤에 방송 안 하고 사모님한테 새벽 4시에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저 박갈기. 예, 박갈기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는 라이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죽이니까. 예, 예, 아니, 저희 배달을 하니까. 아, 배달, 예, 예. 예, 배달을 하니까 라이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라이더 분들한테 박수 주면서 이번에 이재명입니다. 지금 사모님 죄송한데 지금 어디서 보낸 줄 해요? 아, 제 진접점이에요. 진접? 예, 예. 남양주에서. 남양주 진접. 예, 저희가 최고 매출이에요. 최고 매출이에요? 예, 예, 예. 근데 목소리는 저기 호남 말투신데.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귀신이거든요. 제가 아까 네. 귀를 좀 빨려서 그러지. 네. 말투가 남도먹 말투예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밥갈기 하시고 몇 명이나 밥가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제 라이더 분들 오시면 라이더 오시면 일단 밥가스 드리면서 일단 이번에 저 1번 이재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그리고 20대 애들 20대 애들은 안 되더라고요. 저쪽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가 많아. 그쪽이 많아서 그러면 차라리 투표장 가지 말라. 예. 예. 뭐 그렇게 저기 얘네들은 그냥 생각이 없 그냥 뭘 지지하겠다는 것도 없고, 예, 예. 해서, 그냥, 뭐, 그럴 거면, 그냥. 전화 깨셔갖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요. 아까 할 말 되게 많은 것 같이 하더니. 엄청 많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그냥 전화해서, 그냥, 이번에는, 아, 나 진짜,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무거나 많이 얘기해요. 괜찮아. 아, 그리고 마지막 소화하니까 많이 얘기하세요.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우리 언니가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투표 안 하시겠대요. 목사님이 투표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 없대요. 다 저기 인격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고. 네네. 거기서 제가 20만 원 보내드리고 그래도 교인들하고 삼겹살 먹고 저기 윤석열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고 해서 뭐 그러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뭐 사모님 돈이 들어가 예 사모님 지금 몇 명 밥갈기 성공하셨어요? 지금 밥갈기 한 지금 돈 많이 들어요 밥갈기 하는데. 맞아요, 돈 되게 많이 들어요. 아씨, 아니 아니 욕은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예, 몇 명이나 밥가셨어요 성공하셨는데. 지금 한 라이더 분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한 15명, 20명? 예. 그리고 이제
전화 계속해야죠. 오늘 네. 안철수랑 그 했잖아요. 예, 안철수랑 적폐 연대했죠. 예. 아, 그러면 더 이제 우리가 더 바깥을 더 나가야겠죠? 예. 알았어요, 사부님. 우리가 이게 방송 나가나요? 그럼 방송이 안 나가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겠어요? 지금 다 신경을 잃고 있어. 나 정말 나 지금 자고 있었는데 나 네, 빨리 주무세요. 알았어요. 진저 좀 나오면 안 된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제가요 있잖아요. 예. 총수님 제가 예. 고객들 오면요. 예. 고객들 오면 예. 고객들한테 다 얘기해요. 뭐라고요? 응? 뭐라고요? 이게 우리가 엄청난 매출이에요. 네.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고객들 오면 응? 1번 아시죠? 1번 아시죠? 그리고 바깥수제고 이번에 1번입니다. 아니, 무식한 사람 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애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응? 그 토론을 봤잖아요. 2번 아니잖아요.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다들 옆구리 하나씩 주고 응? 그리고 밥갈기 하고 있어요. 내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사모님 다 주무시는데 전화 끼워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 말짱하면 더 많은 얘기하는데. 예, 다음에 저희 계곡벌에 한번 놀러오세요. 죽 사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난 또 자영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깥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장사가 겁나게 잘 된대요. 제가 예상했던 전화가 아니에요. 강남 좌파입니다. 오늘 20대 조카들 6명 1번 찍고 인증샷 보내면 10만원씩 용돈 주기로 했습니다. 대박이다 이번. 20대 조카들 6명 1번 찍고 인증샷 보내면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신 거네요. 서울 강남 30대 요자예요. 강남구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유유. 잼 후보님 투표 광화문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본진 좀 털러 오시면 안 되나요? 하 남사친들 바꾸느라 졸 힘들어요. 성공했지만 참 요즘 우리 젊은이들 그 채팅 그 글씨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 문자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개총수님 재작년 각 지방 검찰청에서 윤석열 사태 피켓 시위할 때 찍었던 사진 보내고 윤석열 당선되면 나 조사받는다니까 통하던데요. 오 이런 방법도 있네. 그때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피켓 시위 했잖아. 피켓 시위한 걸 찍고 친구들한테 나 윤석열 사퇴 외쳤는데 윤석열 되면 나 조사받는다라고 했더니 어우 어떻게 그러면서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 바꾸는 내용 저한테 보는 성관이 직원 가족입니다. 성관이 직원 가족이래요. 출구 조사만큼 확실한 민심 이재명 후보님이 우세라고 합니다. 이곳은 청주 충주 지역입니다. 출구 조사만큼 확실한 민심 이재명 후보님 아직 투표를 안 했는데 출구 조사가 어떻게 알아? 출구 조사만큼 확실한 민심 이재명 후보님이 이쪽은 우세다. 청주 충주 지역 찍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아는 분이다. 우리 공연 의상 하시는 예술인 분이신데 타파님 오늘 단일화 때문에 응급실 갔는데요. 이번 단일화 하는 소식 들고 열받아갖고 응급실 갔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 대학 친구 박가리 성공했습니다. 뒷광대님 있죠 여러분들 무대 의상 하시는 분 어머니랑 친구 안철수 때문에 병원 갔다 왔대요. 열받아갖고 대리기사 밥갈기 하래. 여러분들 내일부터 술만 먹어 밤에. 밤에 무조건 술 먹고 대리기사 불러. 대리기사? 내일부터 매일 술 먹어. 그리고 대리기사 불러. 그리고 대리기사 아저씨 잘해드리고 동네 가까이 가서도 대리기사 불러.
그 다음에 가람동 사는 꼴통입니다. 오늘 누님 매형 조카들 바깔았어요. 와, 장난 아니구나. 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와우 감사해요. 전화해도 되나요? 마지막 예, 채팅이 재밌어갖고 마지막 통화 진짜. 여보세요? 예, 30대 강남 좌파. 여보세요? 여성분. 네, 잠시만요. 요거 네, 요거 볼륨 좀 낮출게요. 예, 다 끄세요. 네, 껐어요. 예, 전화해도 되나요? 해갖고. 네. 예, 30대 강남 좌파죠? 네. 여성분. 네. 예. 저는 근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압구정인데요. 예. 뭐냐면 강남에는 예. 부모님 이렇게 부모님 이렇게 재산 받고 이렇게 부모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로족들 많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 주소지를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뭐 외국에 있다 왔어요? 네. 왜암암 거려 왜? 네, 어릴 때 외국에 있다 와서. 네, 몇 년 있다 네. 왔어요. 암 한국으로. 아니 그러 왜냐면 외국에서 네. 있어도 한국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왜 암 소리가 나오냐면. 네. 미국 가갖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국말을 쓰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니까 한국어 암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내가 다 해봤거든. 어쨌든 압구정동 대한민국에서 네, 제일 잘 사는 압구정동 네. 30대 강남 네. 좌파 부르주아죠. 예, 부르주아.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들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들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냥 네. 우리 이게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길에서는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예. 국힘 라인 쪽만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예. 뭐 여초들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 사이트. 예.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권위는 절대 아니라고. 네, 그렇게 지금 통하고는 있어요. 예. 근데 뭐냐면 우리를 터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우리 잼 후보님이 예. 되시면 좋은 이런 우리가 갖고 누리는 그걸 터치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터치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게 그게 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부과될까봐 민주당 정부를 싫어한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희는 느끼거든요. 집값 올려주잖아요. 집값 올려주는 대신에 보험료도 네. 오르, 그러니까 보험도 오르고 뭐, 보험비? 뭐 그러니까 엄빠들이 보면 네. 보험비도 막 오르고 뭐 그거에 대해 세금이랑 뭐든 다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한테는 부담인 거지 뭐 도와준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네. 종부세 이런 거. 네, 게다가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 그거에 있어도. 누가 그 병원이 강남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병원도 뭐 국가유공자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두 가지잖아요. 네. 국가유공자가 가는 그 병원에 정해져 있는 병원이 있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무슨 병원이 있는데 보험병원 그러는데 아 예, 거기를 누가 가냐고 안 가잖아요. 예. 예, 그것도 뭐 그런 걸 세탁기 전혀 없는데. 우리는 괜히 그런 소리를 욕을 먹는 거예요. 예. 우리도 받는 것처럼. 예. 우리는 뭐냐면 보험을 내고 보험으로 병원을 가잖아요. 예. 우리는 그거를 내고 거기를 내고 돈을 내고 가는데 괜히 우리가 보험병원 가는 사람처럼 혜택 받는 사람 취급받는 것도 싫고. 막 그리고 그래서 강남에서 몇 명 바꿔놨어요 이재명 후보 찍으라고. 아 그래서 최근 남친들하고 친구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친들은 조금 뭐냐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선 감사하니까 여친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이 있지만 네. 남친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한데 제가 그때 남친들하고 좀 해가지고 얘기해서 지금 완전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남친들은 이제 지금 완전히 제 후보님한테 빠져갖고 오, 그래요? 네, 막 빠져가지고 저한테 막 오히려 유튜브 그거 저한테 보내주고 예. 그러면서 막 이렇다고 보내주는 친구도 있고 제가 바꾸는 친구 성공한 친구요. 예. 그리고 막 이 또 좀 들어봐요, 여러분들 좀 들어봐. 이쪽 여성분들 얘기 들어볼 기회가 언제 있어? 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예. 왜냐면 제가 좀 조리 있게 말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남친한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우리는 좀 그런 것 좀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요. 왜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예. 근데 심지어 저희는 이제 남북이 또 갈려져 있는 상태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불안한 감이 더 생기니까 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렇게 살겠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좀 그런 거 더 커요. 제 주변의 친구들 여자친구들요? 예예. 예. 예, 근데 남자친구들이 보면은 그런 개념보다는 개념이 좀 약간 일베 성향이 또 좀 더 큰 사람들이 많겠죠. 일베라고 말 안 하지만 그래. 예 그렇게 성향을 갖고 있지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잘하시고 있어요. 그나저나 네 원래 시사타파나 이런 채널을 언제 하셨어요? 저 이거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예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예. 네, 봤는데 그때 전화 한번 통화 여러분들하고 통화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예예. 봤는데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강남은 이게 아닌데 좀 제 후배님이 좀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데서 무슨 그 투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안철수 네 뽑으려고 했거든요. 예예. 예. 근데 이번에 근데 통합을 그렇게 이제 단일화 적폐 연대를 했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완전히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멘탈 장난 아니고요 지금 예. 완전히 무너졌고요. 예. 오늘 친구들하고 사실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알고리즘 떠갖고 지금 보니까 지금 실시간 하고 계셔갖고 문자 보낸 거거든요. 알고리즘으로 본 거예요 저를? 네. 아 저를 원래 몰랐다가 죄송해요. 알고리즘 뜨길래 전화 통화하길래 그냥 네. 전화나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이재명 네. 후보가 뭐가 좋아요? 저는요 이재명 후보님을 완전히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솔직하게 괜찮아요. 맞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님 좋아했고요. 예예. 예.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을 집안에서 얘기를 이렇게 저희 집안이 쭉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좀 이렇게 영향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예, 예. 안철수 후보님 뽑으려고 했는데 예. 이게 그게 된 거예요. 뭐죠? 뭐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단일화가 되는 바람에 예, 단일화 하셨잖아요. 예. 와 거기서 결국에는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철새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배신감 장난 아니고 좀 완전 멘탈 왔거든요.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술 한 잔을 먹었어요. 예. 먹으면서도 그래서 남자 친구들 꼬시기 좀 편했어요. 그거는 이재명 씨라 그랬어요? 네. 오. 그랬는데 반응은 어때요? 반응 괜찮아요. 반응 괜찮은데 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건들까봐, 강남을 건들까봐. 아, 강남에 과도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봐 두려워한다, 이쪽 사람들은. 그쵸. 왜냐하면 아직까진 저희가 이제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캥거루족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강남 저희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네. 국가이용자 이거도 저희는 혜택을 받는 있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뭐 핸드폰 그 요금이 한번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고. 네.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공정하게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뭐 강남에 산다 그래갖고 세금 폭탄 나가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상식적인 정당이에요. 근데 네. 그렇지 않으셔. 민주당은 180석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희 강남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여기 압구정 그 빨갱이잖아요. 네, 거기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 되셨잖아요. 네, 태영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는 네. 어른들 우리가 그때는 투표를 안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차마 태영호는 못 찍겠다 그래서. 아니 뭐 그거에 개념이 없었어요. 예, 투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갖고 했는데 예. 이번에 알았거든요. 예, 이번에 국회의원 누구지? 했더니 태용호신 그분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봤더니 북한에서 오신 근데 저희 어른들이 태용호를 뽑았다는 게 되게 그것도 되게 지금 좀 오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 진짜 충격 먹었어요. 아, 거기에 국회의원이 태영호인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찾아봤더니 북한에서 왔다가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오.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 잘 찍고 친구들도 많이 닦아세요. 근데 여친들은 좀 그런데 남친들이 좀 괜찮아요. 그래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우 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니에요. 다른 분들 좀 보시면서 좀 들으시면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예, 예. 네, 저희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오히려 네. 이런 저희와 좀 다른 세계의 목소리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알고리즘으로 보지 말고 구독 누르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왜 좀 압구정 살고 돈 있다 그래갖고 벌써부터 비난을 해. 그러지 마요. 저쪽에서 그래도 자기 여친구, 남친구 이재명 후보한테 한 표라도 더 찍게 한다는 게 어디야. 어? 강남 쭉 사세요. 강남 쭉 살아갖고 많이 예, 인도하세요. 전화 그만 진짜할게요.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눈을 못 뜨겠어요. 그다음에 여당 우세 지역인 전북의 시골인데 투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마을 중년 두 명, 아주머니 두 명 설득, 제 차로 사전 투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4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뼈다구 탕 맛있게 잘하는 집 점심 사기로 했습니다. 좀 시골은 여러분들 귀찮아서 투표 안 하라고 하는데 본인의 차로 투표장까지 이동하신다 그런 내용이셨고요. 그 다음에 총수님 여기 경북 경주에서 지독한 밭갈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데서 하네요. 경북 경주 부족하지만 7명에서 8명 정도입니다. 방법은 끊임없이 정보 전달입니다. 보든 안 보든 유튜브 공유 썸네일 캡처장을 보내요. 참고로 저는 55세이고 어려운 자영업 영위 중입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님 황리단길 유세 현장에도 있었고 정청래 의원님 유세 지원 연설 지나가실 때 멀리서나마 인사드렸습니다.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꿈 얘기해서 죄송한데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꿈을 꿨습니다. 김혜경 여사님 꿈도 꿨었는데요. 조금 안 좋은 꿈이었는데 손에 안 좋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게 국민들께 사과하실 때 혹시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아니었는지 저는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의 꿈을 꾸고 다 맞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꿈도 꾸는구나.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주민 단톡에 짤 영상 풀고 있습니다. 1300세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인데 1300세대가 본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주민 단톡방에 짤 영상 풀고 있대요. 이분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총수님, 대구입니다. 여긴 진짜 힘듭니다. 전 조카들께 이재명 찍으면 300만원 받은 걸로 제주도 여행 경비 쏘겠다고 했어요. 더 열심히 갈겠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뭐죠? 여러분들 이름표는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박깔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화물차 기사입니다. 서울 부산 다니면 부산 다니는 연락 주세요. 총수님 다음에 꼭 전화 드릴게요. 아까 그분이 여러분들 시장님께 바로 SNS에 있는데 왔다는 거 있죠.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는 시장님 아내 출근시켜주다 본 것, 금광사거리 신호등과 건널목 신호등이 주변 나뭇잎 자람에 잘 안 보입니다. 무더위 건강하세요. 라고 했더니,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 낮에 이걸 신고했더니, 그 다음날 오전에, 네 알겠습니다. 계도가 소용없는 듯하니 분당구청은 즉시 과태료 부과하고 발본 색원하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 바랍니다. 해서 답글을 잘못 달았네요. 다른 쪽지에 쓰는 답글 여기다가 죄송 신경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재명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길이었고 총수님 고맙습니다. 총수님 눈물이 나네요. 우리가 이재명이고 우리가 김어준이고 우리가 개총수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 들어보라 하여서요. 352번을 하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 남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하다가 조금은 갈등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돌아다녀 보면 설득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극과 극으로 전달을 요구하는 젊은 층과 주부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52번을 전화를 하셨는데 윤석열 지지자이셨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한성교 20년 집권했던 용인수지에서 거주하는데 성당 형제 자매들 30명 박갈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기다리다 나갑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15명의 직원들이 모여있고 그분들 중 9명이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고 4명이 안철수 지지자, 나머지 2명은 중도도 아니고 윤석열 지지자도 아닌 지지자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이 너무 싫고 윤석열은 더 싫어 안철수에게 투표하겠다며 떠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보고 실망을 크게 하여 이재명 후보님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오늘 오전 8시에 저와 함께 13명이 사전투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박가리는 가족 포함해서 총 7명 섭외하였으며 좀 더 화이팅하면 이재명 후보님 49.7, 윤석열 42%, 이재명 후보님이 7.7%
1.7% 차이로 이길이라 확신합니다. 와, 이분 대박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이 단일화가 역풍이 커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입니다. 여자 3명이고 남자 1명인데 이 시간에 술 한잔하고 있고요. 내일 사전투표 때문에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시인 총수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 종교는 자연. 시인이니까 종교가 자연이지.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6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예, 오늘 방송 좋은 전화 받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시간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봐줘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고 유익하고 중요한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